자, 여러분, 이제 비형 해설 강의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 뭐 시험 다 잘 봤죠? 보셨죠? 자, 아니 뭐 지금 뭐 메르스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온라인 학생들이 원래 공개 강의로 해가지고 쭉 다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메르스가 뭐 어쩌네 저쩌네 해가지고 일단 공개 강의를 좀 취소했어요. 취소해가지고 스튜디오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 공부에 열정 있는 학생들이 또 여기 몇 명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몇 명과 함께 같이 이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와 있는데 또 이제 온라인 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지금 여기 와서 1번부터 쭉 풀어드리면 지금 뭐 그거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먼저 이제 어려웠던 문항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건 것 같아. 20번, 21번, 그 다음에 29번, 30번 맞죠? 요렇게 요렇게 네 문항. 요 네 문항이 좀 난이도가 있었어, 그치? 요 네 문항. 특히 30번은 뭐 어려웠고, 당연히. 그래서 요렇게 이제 네 문항이 어려우니까, 먼저 그래도 이제 메르스 공포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앉아있는 이 학생들을 위해, 먼저 제가 20번, 21번, 29번, 30번 먼저 풀어드리고, 그러니까 온라인 학생도 요거 이제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부터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학생을 다 집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혼자 앉아가지고 앞에 쉬운 거 풀게요, 알았죠? 그렇게 합시다. 됐지? 그렇게 하자. 자, 그럼 이제 먼저 20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20번. 20번. 자. 자, 20번 보니까 20번 뭐 나왔냐면 상용 로그 지표 가수 얘기 나왔네. 그렇지? 보시면 양수 t에 대해서 로그 t의 가수를 ft라고 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 로그 t의 뭐 가수를 우리는 뭐라 그러기로 했냐면 ft라고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 놓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양수 t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이게 뭔 소리야? 자자자. 항상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올 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서 뭘 좀 잘 구분하셔야 되냐면 t가 뭔지 n이 뭔지 이런 걸 좀 잘 구분해야 돼, 그치? 근데 딱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쨌건 여기다 t 집어넣을 거고 거기서 가수를 ft라고 할 거고 자연수 n에 대하여 갑자기 뭐가 나왔어 지금? 자연수 n이야, 맞죠? 1, 2, 3, 4, 5, 6, 7, 8,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 밑에 박스 안에 조건들이 있거든? 박스 안에 어떤 조건이냐면 먼저 가에서 뭐 t는 1에서부터 100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있어. f, t의 n승, 그 다음에 더하기 e, ft, 얘는 1, 맞죠? 이렇게 뭐 이런 이상한 거 있거든? 이거를 만족시키는 요 두 가지.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양수 t의 개수, 요걸 만족시키는 요 양수 t의 개수, 그걸 우리 뭐라고 하지? an이라고 하지, 맞죠? 그러니까 an은 뭐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t의 개수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 놓고서 이제 구해보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지금부터 해볼 테니까 잘 봐. 먼저 가수를 이거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써볼까? 먼저 로그 t는요, 로그 t는 지표 플러스 가수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니까 얘를 지표 플러스 가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가 뭐냐면 얘 지표, 얘 뭐냐면 가수, 맞죠?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가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어디보다 작아? 1보다 작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것의 가수를 ft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알파가 결국에 뭐라는 거야? 그래, ft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지표가 m인데 여기로 다시 가보면 가에 딱 가보니까 t가 어디서부터 어디라 그랬니?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t가 몇 자리? 한 자리이거나 또는 두 자리, 맞아요? 한 자리이거나 또는 두 자리지, 얘는. 그치? 그럼 얘가 한 자리이거나 또는 두 자리니까 여기 한 자리나 두 자리 들어가니까 지표는 몇이야? 그렇지. 0이 되거나 또는 1이 되거나. 맞아? 여기까지 일단 이해할 수 있지. 아, 지표는 0 되거나 또는 1밖에 될 수 없구나라는 것까지 우리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가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넘어가 보면, 이제 이게 빡센데. 나에 가보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거래. 다시 말하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뭐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t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구하는 게 뭐야? 다시 가보니까. a4 더하기 a5죠. 그쵸? a4 더하기 a5. 자, 그러면, 자자자. 먼저 a4부터 한번 구해볼게. 괜찮아? a4부터. 그럼 a4를 구한다는 것은 n이 4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건데 뭘 만족시켜? 이걸 만족시켜야 돼. 그럼 이게 만족시킨다는 게 여기다 몇을 집어넣은 거야? 4를 집어넣은 거야. 괜찮아? 그럼 이렇게 4를 집어넣으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t 4제곱의 가수죠. 그럼 t 4제곱의 가수라는 건 여기로 가볼게. 여기다 4제곱 해보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니?
로그 t의 4제곱이죠. 요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으로 이렇게 뺄 수 있는 거 이해갔어? 그럼 이렇게 앞으로 빼버리면 여기다 4배 때리면 4m 플러스 4알파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해갔죠? 네,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얘가. 그 다음 뒤에 거 가볼게. EFT래. 요거는 그냥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EFT인데 어차피 내가 로그 t를 m 플러스 알파라고 지금 놓기로 했으니 어차피 가수가 알파인 거니까 얘는 뭐야? 그냥 알파야. 됐어? 됐지? 그럼 얘는 그냥 2알파. 얘는 뭐야? 일단 이렇게 생긴 것에 뭐? 가수.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빡센 게 뭐냐면 요걸 4배 시켰더니 4알파가 됐는데 아 알파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럼 4배 시켰으니까 알파도 어떻게 돼? 4알파도. 그렇지. 0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4 사이에 놓이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가수근은 0에서부터 1 사이에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요 사이에 있게 되니까 뭐 해줘야 될까 이제? 그치? 경우를 나눠야지. 맞죠? 네, 경우를 나눠야죠. 네, 저쪽도 좀 보면서 할게요. 네, 알았죠? 네, 이제 경우를 나눠야죠. 네, 그러면 네, 보세요. 네, 어떻게 나눠야 돼? 이제 이렇게 나눠야 돼. 선생님 봐봐. 아, 4알파를 갖다 경우를 나눌 건데 먼저 알파를요 이렇게 나눠볼게요. 선생님 봐.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분의 1보다 작을 때라고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그렇지? 이렇게 딱 나누게 되면 알파가 요 범위에 있는 값이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결국에 뭐가 돼? 가수가 되지. 그렇지? 그렇지? 괜찮지?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가수니까 아, 요 자체가 4알파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요? 2알파는 1. 요렇게 떨어지는 거지. 요 설명 이해갔니? 오케이? 좀 왔다 갔다 할게요. 다시 다시 봐봐요. 요게 뭐야? 2알파. 얘는 고정됐고 1이고 얘만 처리해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라고? 만약에 알파가 0에서부터 4분의 1 사이에 놓여있게 된다면 얘가 지금 가수가 바로 되는 거지 그냥. 그치? 됐어. 자,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나눠볼게. 알파가 4분의 1에서 만약에 4분의 2 사이에 놓여있게 된다면 이렇다면 요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1을 넘어가게 되지. 딱 정확하게 1을 넘어가게 되지. 그러니까 가수를 뭐라고 써줘야 돼? 4알파 빼기 1이라고 표현해야겠지. 요 설명 이해갔니? 알파가 요 범위에 있다면. 그리고 뒤에 더해진 2알파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됐죠? 이해가?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럼 요거 알파는 뭐예요? 6분의 1이죠. 그럼 요 6분의 1 요 범위 안에 들어있어 없어? 들어있네. 그러니까 아, 얘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6이고 이거 넘어 2니까 아, 알파가 뭐야? 6분의 2네. 다시 말하면 3분의 1이네. 그치? 그럼 3분의 1 요 범위 안에 있어 없어? 4분의 1보다 크잖아. 들어가네.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번엔 알파가 4분의 2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아요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요 범위에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2를 넘어가게 되잖아, 벌써. 그치? 그러니까, 아, 가수는 4알파 빼기 2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쵸? 예. 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2알파 이렇게 되고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여기 6알파 되고 넘어가면 3이 되니까 몇 분의 몇? 2분의 1이 되겠네. 그치? 2분의 1. 그럼 자, 여기 4분이니까 2분의 1이잖아, 여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괜찮나요? 예. 네, 또 해볼게요, 마지막.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가 누구보다? 이번에 4분의 4지. 다시 말하면 1. 1보다 작아요. 요 범위에 만약에 알파가 놓이게 된다면 가수는 이제 나오지? 4알파 빼기 3이 되는 거고 여기 2알파가 되고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예, 네, 그럼 여기 6알파니까 넘어가면 뭐가 돼요, 알파는?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돼버리겠네. 그치? 그럼 요 3분의 2는 요 범위에 있나? 라고 보니까 헷갈릴 거 없어? 분모 4, 3, 12 통분했다고 쳐봐. 12. 그럼 여기다 곱하면 3, 3, 9지. 여기다 곱하면 8이지. 어때? 저 범위 안 들어갔네. 그러니까 얘는 아니네. 여기까지 돼? 그러면 자자자 중요한 건지 이거야. 하나, 둘, 세 개가 만족하네. 그렇다고 그냥 세 개라고 하면 큰일 나지. 왜 큰일 나? 여기 봐봐. 지금 요게 하나, 둘, 세 개 만족했지만 아까 전에 지표가 어디서 어디? 0일 수도 있고 또는 1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0이라는 지표일 때 해서 세 개 나오고 1이라는 지표일 때 해서 세 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총 몇 개의 경우가 있는 거야? 여섯 개 경우가 있는 거고 개수가 여섯 개가 되는 거니까 A4는 뭐가 되는 거야?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Okay? 됐죠? 저 뒤에 있는 분도 알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A5 해볼게요. A5. 이거 하면 끝나는데. 이거 이제 너무 똑같지? 네, 해볼게. 자, A5니까 여기 봐봐. 여기 다시 쓰자.
여기가 뭘로 바뀌어? n이. 어, 얘가 5로 바뀌어. 맞죠? 어, 얘가 5로 바뀌어. 요거 5로 바뀌고 요거 만족한데 요건 어차피 이 ft는 가수 그 자체니까 얘는 알파 똑같고 여기가 5t니까 여기가 뭘로 되니 앞에가. 그렇지. 5 이렇게 되겠다. 5 로그 t. 그럼 이거 뭐야? 5배 m 플러스 5 알파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얘도 경우를 이제 어떻게 나눠야 돼? 알파가 0에서부터 5분의 1. 5분의 1에서 5분의 1. 맞지? 똑같이 똑같이 이제 나누면 되겠다. 그럼 또 해볼게. 또 해볼게. 이거 봐. 아, 알파를 이번엔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그렇지. 5분의 1보다 이렇게 가져가야겠지. 그쵸? 예. 네, 그럼 이렇게 딱 가져가게 되면요. 여보세요. 어, 다시 이제 뭐 알파는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겠구나. 5알파는 5 사이에 있는데 자 알파가 0과 5분의 1에 있을 땐 요 자체가 그냥 가수 맞지? 어, 가수 맞잖아. 그러니까 5알파 그대로 가수가 되고 거기다 더하기 이건 똑같지? 뒤에 뭐 더해야 돼? 2알파는 1. 됐죠? 둘 똑같지? 자 그럼 여기 이제 알파는 뭐가 되니? 7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럼 7분의 1은 요 범위에 어머 들어가 있네요. 그쵸? 네, 들어가 있으니까 딩동댕동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볼게요. 알파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5분의 1보다 작게 되면요. 그러면 자자자 얘도 마찬가지. 넣으면 어, 1을 넘어가잖아. 그치? 1점 어쩌고 돼버리게 되잖아. 알파를 그 범위에 넣게 되면 5알파에다가 5배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5알파 빼기 1 이렇게 써야 가속 표현이 되겠지. 어, 그렇게 되고 플러스 2알파는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거 반대로 넣으면 2가 되고요. 7로 나누면 되니까 알파는 7분의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7분의 2는 요 사이에 들어있게 되네. 그치? 그러니까 요건 돼요.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 그 다음 또. 아, 이제 다 알겠지? 네. 원래 혼자 해요 라고 이제 원래 수업 때만 하겠는데 해설 강의니까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5알파 빼기 2 플러스 2알파는 1 맞지? 네. 그럼 요거 7알파니까 넘어가면 알파는 7분의 3 맞아? 그럼 7분의 3 정도 되면 어, 요 안에 들어있나 없나 헷갈리면 자 아까 한 것처럼 분모 75, 35 만들면 7, 24, 5, 35 어? 얘가 더 크게 들어가네. 그치? 범위? 어, 얘도 되는구나. 그쵸? 네. 그 다음 알파가 5분의 3에서 5분의 4 사이에 있을 때 5알파 빼기 3 플러스 2알파는 1 이렇게 되고 얘는 7알파인데 넘어가면 뭐가 돼? 알파는 그치? 7분의 4 이렇게 되거든요. 7분의 4는 요 범위 안에 넣어보면 자 똑같아. 7, 5, 35 7, 3, 21 5, 4, 20. 어? 저 안에 못 들어가게 된다. 그치? 안 되네. 맞죠? 예. 네. 밑에 것도. 그 다음 알파가 마지막 5분의 4에서 어디 사이? 1일 때. 그때는 5알파 빼기 4 플러스 2알파는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가 돼? 알파는 7분의 5 이렇게 될 건데 7분의 5도 마찬가지. 여기다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 뜯어 봐봐. N이 올 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게 되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표가 0일 때 한 번, 1일 때 한 번. 맞아? 총 몇 가지? 여섯 가지 경우.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얘도 6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A5도 6, A4도 6 해가지고 둘을 더해주세요. 그랬지? 답은 몇 번? 3번 해서 12 이렇게 나오게 된다. 알겠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표과수 관련돼서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경우 나누는 거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 그치? 어, 아주 기본적인 거. 네, 앉으세요. 네, 마스크 쓰고 나타났습니다. 네, 화이팅! 네, 좋아요.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 쓰고 네, 지금 메르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온라인 보는 학생들은 사실 문제 올해 수능 보는 학생도 있겠지만 사실 어, 이건 이제 해설가에 계속 남기 때문에 내년에도 여러분의 계속 후배들도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메르스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알고 있겠지만 백신 나오겠지 뭐, 그렇지? 네, 자, 화이팅! 네, 자, 또 까만 마스크를 썼네. 멋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자, 넘기시면 이제 21번 문제 한번 보자. 21번. 오우, 21번. 21번. 사실 21번은 제가 어, 개념 강의할 때 그렇게 강조하고 몇 번이고 설명해주고 해줬던 건데 맞췄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지워져요, 이거? 보세요. 엄청 지저분하게 지워지네. 보세요. 자. 21번 한번 해보자. 21번. 자, 21번 보니까 자,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것도 마찬가지 자연수 n이야. 그치? 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오, fx가 뭐래? 2에 x 플러스 1승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n-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3 요거 플러스 ax래. 야, 이상하게 생겼다. 그치? 어, 이거가 뭘 갖게 해달래?
그렇지. 역함수를 갖게 해달래. 맞아요. 여기다 형광펜 좀 칠해놓을까 얘들아? 역함수를 갖게 해요. 형광펜. 정말 많이 연습한 건데 여러분 역함수를 가져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 뭐지? 역함수를 가지면 반드시 어때야만 해? 그렇지. 1대1 대응. 그렇지? 1대1 대응. 그럼 여러분 1대1 대응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어떻게 생겼어요?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는 거 알아 몰라? 그렇지? 어, 얘는 뭐야?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한단 말이야. 그렇지? 다시 말하면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결국에 이 문제 뭐냐면 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fx 있는데 얘 단조 증가시키거나 또는 단조 감소시켜줘. 이 얘기지. 여기까지 따라와?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이제 단조 증가해요 하면 어떻게 되지? 얘를 미분했어. 그럼 f'x가 뭐가 되면 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기억하죠? 크다 아니야? 큰일 나 크다 그러면. 그치? 왜 같다가 들어가? 이거 있잖아. 이거 알죠? 네, 여기 잠깐 멈춰. 그렇지? f'a가 뭐 예를 들면 0. 이렇게. 이것도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증가함수라고 했을 때 그냥 f'x가 0보다 커요 이러면 큰일 나. 그거나 같다라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네, 이거 이거. 그럼 감소면 또는 감소일 수도 있지. 지금 역함수가 존재라는 건 1대1 대응이고 그건 증가이거나 또는 감소란 말이야. 감소가 된다면 만약에 f'x 0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되겠네. 됐지? 네. 결국은 뭐냐면 지금 얘를 갖다가 요렇게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GN이라고 하자. 그리고 GN은 뭐 2에서 8 사이를 만족시키는 N이 뭐야? 뭐 이런 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제 해보자. 어떻게? 이거든 이거든 하나 만들어봐야 되니까 일단 미분해야겠지. 그렇지? 미분해 볼게요. 미분. 뿅. 미분할게. 자, 그럼 먼저 앞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네. 아이고. 맞지?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해도 앞에 거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럼 뒤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냐? 2x. 플러스 n-2. 이렇게 되죠. 그쵸? 네. 그 다음, 플러스. 뒤에 있는 플러스 ax 미분해버리면 뭐가 돼요? 그냥 a.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전개하셔서 정리를 해보세요.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할 건 좋지. 요걸로 묶으면 되네. 네, 묶어. 그래서 너무 막하지 않을게. 네, 묶어요. 그러면 요거 묶으시면 x제곱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약속이라는 듯이 어머나 마이너스 2x, 2x 얘네끼리 어떻게 돼? 지워지잖아 어차피 얘네들은. 요렇게. 그치? 그래서 뭐만 남아? 그렇지. 플러스 nx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보니까 요거 뭐냐? 오! n도 지워진다. n 지워지네.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괜찮아? 됐죠? 이렇게 딱 남게 되네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지? 맞죠? 네, 맞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또 틀리고 또 풀면 안 되니까. 알았지? 그럼 이렇게까지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잘 봐. f'x를 구했더니 f'x가 이제 이거야. 맞아? 이거거든? 그럼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걸 잘 봐. 얘가 단조 증가라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단조 감소였다면 0보다 작거나 같을 건데 지금 얘를 해석해 볼게. 여기 볼게. 일단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2의 x 플러스 1은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라는 거 맞아요? 얘 무조건 플러스라는 거 이해가니? 얘 무조건 플러스죠? 얘는 지수함수니까 계속 지금 얘 무조건 플러스 값이잖아. 그 다음 봐봐. 이 뒤에 거 해봐봐. 곱해지니. 얘는 뭐야? 2차 함수지. 2차니까 얘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아래로 블록 맞아요? 그럼 잘 봐. 아래로 블록은 이렇게 된다면 무조건 플러스 값을 갖지. 그러나 얘는 아무리 밑으로 떨어뜨린들 무조건 음수 값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얘는 무조건 음수 값을 절대 가질 수 없거든. 그럼 얘가 만약에 무조건 음수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음의 값으로 만들어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요라는 건 만들 수 있어 없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요 설명 이해 갔어? 얘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 왜? 얘는 절대 아무리 주저앉혀도 음의 값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 지금 나보고 뭐라 했냐면 역함수 존재하게 해달라 그랬어. 1대1 대응되게 해달라. 그럼 1대1 대응되려면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해야 되는데 어차피 단조 감소하는 이 상황은 만들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요거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면 되는 거네. 증가네.
요걸 또 해석했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뭐야? 아, 얘도 무조건 플러스여야 되는 거네. 됐지? 왜? 죽었다 깨도 음은 안 되는 거니까. 이해 갔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 여기까지 만들어졌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 값을 가져야만 하고요. 뒤에 A가 더해졌거든. 더해졌거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이제 그려볼 건데, 이거 막 이상하게 생겼을 거고, 이 생긴 그래프가 A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치?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럴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세요를 이제 만들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그래프 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어떻게 해줘야 돼? 또 미분해야죠. 그쵸?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좀 미분해 줄게. 괜찮아? 그래야지 뭔가 그래프 개형을 갖다 내가 생각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자체를 한번 미분해 볼까? 이거를. 얘를 미분해 볼게. 자, 그럼 얘를 미분할게요. 미분, 빵! 또 때리면. 자, 미분할게. 2에 x 플러스 1 되고, 뒤에 것도 그대로 쓰고요. 더하기. 2에 x 플러스 1 땅 때리고, 이번에는 안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n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얘는 날아가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 자, 얘를 2에 x 승 플러스 1로 묶어버리게 되면, x 제곱 묶이고, 요거 2x니까, 오. 플러스 n 플러스 2의 x로 이렇게 묶이고 뒤에 거 n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이게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얘가 아 이렇게까지 일단 올 수가 있어요. 됐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요거 우리 이제 보통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하지? 미분을 한번 한 다음에 걔가 0이 될 때를 찾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때를 좀 찾아봐야겠지, 그치? 그럼 얘가 0이 될 때가 언제인지 지금부터 잘 봐. 먼저 얘도 똑같아. 이거 뭐 해야 할 거 없어. 얘는 무조건 무슨 값이야? 플러스 값이야. 그치?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얘네 안에 걸 봐야 되는데 어머나 고맙네. n 플러스 2인데 오. 이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딱 되네. 보이니? 곱하면 이거 더하면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아 앞에 2에 x승 플러스 1 그대로 두시고 안에 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묶이게 되네. 됐어? 됐죠?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의 x값이 뭐냐면 x가 뭐야?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얘가 0이 될 때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네. 맞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 이거 어려워. 아, 이 안에 거.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0이 될 때 찾아내면 우리 항상 어떻게 해주지? 이제 부호를 판단하잖아. 부호를 판단해볼게.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쩌고면 아 얘가 더 왼쪽이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이겠지. 여기까지 설명이 갔죠. n 자연수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얘니까 최고창 어차피 양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프. 얘는 그럼 나는 지금 부호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부호를 잘 보시면 이쪽은 뭐야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야?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플러스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그럼 이제 다 왔어. 잘 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 짓은 그래프 그리려고 한 거고 이제 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x축 놓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y축 이렇게 있다면 자, 요 범위에서는 지금 요걸 기준으로 어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 보여?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죠. 괜찮아? 그러다가 마이너스 1 기점으로 증가로 다시 바뀌니까 감소하다가 뭐 이렇게 생겼나 봐. 요거 이해가 안 가? 가요? 네, 그래서 그래프가 자, 이렇게 아이고, 다시 그릴게 이쁘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것 같아. 됐니? 아, 물론 얘가 지금 더 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 알겠어? 막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대? 지금 여기 보니까 A값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위아래로. 근데 걔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해달래. 그치?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이 그래프를 잘 보니까 어머 여기가 뭐가 돼? 극소값이지. 얘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1, 여기서 더 밑으로 떨어지면 돼? 안 돼? Y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니까 요 값이 뭔지 좀 찾아볼까? 요건 뭐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그 값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2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여기 1이니까 0이죠. 그럼 1. 그렇지? 1. 요거 정리 쓸게. 곱하기.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A. 요거네. 여기까지? 요게 뭐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지. 다시 정리하면 2 빼기 N 플러스 A죠. 따라오지? 그럼 여기서 볼게요. 요 값이 뭐냐면 2 빼기 N 플러스 A야. 됐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나요? 얘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지?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시 가볼게. 다시 문제를 읽어보니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GN이라고 하자. 어머, 다 끝났네. A의 최소값? 그럼 A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까? A는 크거나 같, A는 작 크거나 같대. 누구보다 넘기고 넘기면 N-2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오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A의 무슨 값? 최소값. 최소값 뭐야? N-2지. 그게 뭐래? 그게 GN으로 하자 이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 가시죠? GN 구했지? N-2가 GN이 되는 거고 이게 뭐래요? 1과 8 사이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GN이 1과 8 사이? 요거 갖다 집어넣으면 되네. 그러면 N-2가 8. 됐어? 네. 그러면 N은 2 더해버리면 2. 10.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고 이거에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N에 잠깐만. 아, 미안해. 2 큰일 날 뻔했다. 여기 3이죠? 네, 3. 됐어요? 네. 그래놓고 요걸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에 뭘 구하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건 뭐야? 3, 4, 10. 됐어? 요것들에 뭐 합을 구하면 되겠다. 그치? 다 더해보세요. 알았어요? 그럼 답은 몇 번? 4번 해서 52가 나올 거예요. 물론 이것도 뭐 그냥 더할 거 없고 잘 봐. 3부터 10이니까 1부터 10까지 더하면 몇이야? 55잖아. 그렇지? 1부터 10까지 하면 55잖아. 거기서 1, 2만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52이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 4번. 됐나요? 네. 자, 어려웠어요? 자, 봐봐. 다시. 역함수 존재해요. 1대1 대응이야? 증가 또는 감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 당연히 미분을 해서 이거이든 이건데 미분을 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때 요 해석이 사실 좀 중요했지. 얘는 무조건 플러스라는 거 확실하거든. 그럼 얘가 분명히 마이너스라면 이제 작거나 같은 건데 얘는 죽었다 해도 마이너스가 될 수 없거든. 마이너스 할 수 없으니까 얘는 뭐야? 얘는 무조건 플러스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해석이 되게 중요한 해석이었고 그렇게 해석이 된 다음에 이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그 최소값이 A래요. 최소값 A를 찾으라 그런 거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이제? 미분해서 그래프를 이제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을 당연히 하는 거고 미분한 다음에 처음에 뭘 찾아? 0절대 찾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찾은 다음에 그래프 모양 그려내셔서 요게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9번으로 가볼까? 29번. 29번 가볼게요. 자, 29번은 정말 많이 봤죠, 여러분? 예. 네, 정말 많이 봤어요. 29번은 뭐,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치? 무조건 나오는 건데, 근데 이번에 나온 건 조금 어려웠지, 그치? 원래 나오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 원래 기존에 나오던 것보다 좀 더 헷갈리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이 문제들은 워낙 유명한 문제고, 많이들 풀어보던 문제니까, 이게 쭉 저도 풀어보니까 대부분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뭐 사인법칙 써서 풀고 좀 그랬더라고요. 예, 막 복잡하게. 예, 그렇게 이제 풀었어. 근데 저도 혼자 풀어보다가 요 방법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른 것 좀 보여줄 테니까 잘 들어봐봐. 예, 저랑 개념했던 사람들은 제가 개념할 때 몇 번이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 기억하니? 이제 온라인 학생들도 잘 들어봐요. 도형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극한을 물어볼 때는
뭘 좀 생각하면 금방 가는 경우가 많냐면 직관적인 풀이가 아주 중요해요. 알았어? 네, 도형 플러스 극한. 맞죠? 네, 도형 플러스 극한은 직관이다. 근데 도형 중에서도 어떤 도형이 보이면 딱 바로 좀 떠올릴 필요가 있냐면 이거. 아, 저 그림 좀 이쁘게 지울게.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잠깐만.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이렇게 생겼어. 지금 이거잖아, 그림이. 그치? 여기가 만약에 세타야. 여기가 세타야. 근데 세타인데, 잘 들어봐. 세타가 얘들아, 0을 향해서 간다고 지금 나보고 그랬지. 그럼 세타를 0을 향해서 보내버리게 되면 세타가 0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막 작아지는 거지. 열라 작아지는 거지. 근데 어차피 공은 어때? 공이 아니라 원은. 원은 그대로 고정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세타가 쫙 짜부되기 때문에 지구 10바퀴, 100바퀴 막 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이쪽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얘는 쫙 짜부되면서 앞으로 가거든요. 점점점 각이 작아지면서 완전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면 100바퀴, 1000바퀴 돌면서 이쪽 부분을 잘 확인해보면 마지막에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뒤는 이쪽은 이렇게 생겨질 거예요. 이 설명 이해 가나요? 문득인지 알겠죠? 네. 세타가 0을 간다는 것은 이게 짜부되는 거니까 앞으로 쫙 날아가게 될 거고 이게 막 짜부되는 건 아니잖아. 얘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겠지. 이 설명 이해 가니? 이게 이제 직관이거든? 자자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봐. 지금 얘 이렇게 생긴 거 나왔잖아. 그치? 그럼 자자자자 봐봐. 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요 뒤에 이렇게 생기네. 얘는요. 무한대로 막 가게 되면 어디랑 똑같아지냐면 얘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리고 잘 봐요. 그래서 그려볼게. 다른 색깔로 일부러 할게. 아우 이렇게 나. 아니면 이거나. 잘 봐. 흰 거나 빨간 거나 파란 거나 세타가 0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얘가 무한대로 막 가고 있는 상황에선 얘가 이렇게 평행해질 거거든.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흰 거나 빨간 거나 파란 거나 무한대로 막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세타가 0을 향해서 가면서 이게 쫙 뻗어가게 되면 쫙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이거랑 똑같아져요. 이 느낌 알겠습니까? 요거 좀 잘 써놔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알면 그냥 졸라 빨리 풀어요. 알았어요? 네. 아! 아! 써주세요 이거. 네. 자, 그럼 20번을 한번, 29번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자, 아이고, 이거 좀 지울게. 자, 소리 한번 질렀더니 밖에서 누 뭔가 하고 왔어. 자, 보세요. 잘 봐. 이렇게 딱 있고,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있고요. 그쵸? 예,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어우, 잘 그려야 되는데. 어우, 오! 오, 괜찮았죠? 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예. 자,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됐고, 여기 딱 찍고, 예, 딱 찍고, 예, 그 다음 여기서 뭐래? 요거, 요거. 요 반지름을 뭐라고 한대요? F세타라고 하자 그랬어. 그치? F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름이 몇이 되니? 지름이 1이에요. 라고 나한테 줬어. 맞죠? 이렇게 딱 줬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야. 맞죠? 그래놓고 이제 구하는 게 뭔지 봐봐. 구하는 게 limit 세타가 0을 향해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탄젠트 2분의 세타 빼기 F세타. 맞습니까? 결국 이거 구하세요. 얘. 도형 주어져 놓고 극한 구하는 문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잘 나오지? 그럼 여러분 이제 보통은 어떻게 가냐면 이제 이거죠. F세타를 갖다가 뭘로? 뭔가로 좀 나타내야 될 것 같아. 그치? 뭐 삼각함수로 나타내든 뭘로 나타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 보조선을 긋는 거지. 그치? 그렇게 푸는 게 맞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와요. 네. 그래서 보통들 이제 다 그렇게 푸시는데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이 한 대로 한번 해볼게. 선생님도 이거 이제 해설 강의 하려고 푸는데 당연히 아 보조선을 좀 거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거어야지. 그래서 보조선을 긋려고 원이 보이니까 뭐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이거 거어야죠. 그쵸? 이거 맞아요? 이거 걷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보조선 딱 걷어. 당연히 컸어.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잘 봐. 탄젠트 2분의 세타가 좀 보이기 때문에 아, 요 보조선도 좀 긁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요렇게 거봤어요. 괜찮아? 요렇게 긁고 나면 여기가 몇이 돼요? 그쵸?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건 이해 가시죠? 그쵸? 여기 탄 2분의 세타가 되지.
그러고 보니까 됐다 됐다 됐다. 그럼 요 뭐야 지금 요게 반지름이 F세타랬으니까 높이가 F세타네요. 괜찮나요? 그러고 나면 요런 표현을 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길이를 갖다가 탄젠트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잘 봐? 요 길이 내가 뭐라고 놓을까? 뭐라고 놓을까? 여기 그냥 여기 선생님이 D라고 놓을게요 그냥 괜찮아? D라고 놓으면 탄젠트 2분의 세타는 AD분의 뭐가 되는 거야? F세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AD라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해도 되냐면 다리를 슉 바꿔버리게 되면 AD라는 길이는 요 길이는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F세타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라고 써도 되죠? 그쵸? 그 다음 잘 들어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또 표현해 볼게요 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야? 1이지 1에서 요거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빼기 요거 맞아? 그럼 요 길이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1 빼기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F세타지 그치?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통분합시다. 통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모양이 다시 썼게 탄젠트 2분의 세타 분의 1이니까 똑같이 탄젠트 2분의 세타 빼기 F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해야 안 돼요? 따라와요? 따라오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보조선 가서 뭐 좀 찾아볼까 하는데 순간적으로 뭐가 딱 보이냐면 나는 이거랑 똑같네? 뭐야? 이거랑 똑같죠? 똑같지? 그럼 봐봐. 그럼 요 DB라는 길이가 있는데 그럼 요거가 요거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선생님 봐봐. 잘 들어? 7분의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이거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돼? 탄젠트 2분의 세타를 곱하면 되지. 그럼 이거 지워지죠? 이 길이가 뭐라고? DB지. 그럼 이렇게 써도 될까? BD의 길이에다가 탄젠트 2분의 세타를 곱해도 똑같은 애라는 거 이해 가요? 가요? 저기 있는 학생도 알겠어요? 되죠? 알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와?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이제 정말 끝이야 끝 잘 봐 너무 좋거든 선생님 봐 이렇게 됐어? 야 그럼 이제 끝났다 선생님 봐요 일로 가볼게요 내가 아까 직관 얘기했지 얘 세타 0을 보내잖아 그럼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니까 자 찍어볼게 너 이렇게 찍을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럼 선생님 잘 봐 방금 전에 요걸 이제 저쪽에다 다시 세팅을 똑같이 해보면 여기 길이 몇이라 그랬지? 1이라 그랬죠? 1. 그럼 선생님 봐. 우리 부채꼴의 넓이 공식 알죠? R세타 알아요? R세타. 그럼 요 부채꼴 요 길이 몇 나오지? 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세타인 거 이해가니? 요 길이? 요 길이 세타죠? 그쵸? 이거 R세타잖아. R세타. 그치? 그럼 요 세타죠? 네. 그러면 세타를 0을 향해서 촤악 보내면 촤악 해서 얘가 촤악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보세요. 요 길이가 뭐예요? 결국에 똑같이. 얘 세타거든. 됐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뜻은 세타를 0으로 보내는 건 이거 무한대로 돌아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럼 잘 봐. 이 길이가 뭐라고? 세타야. 그럼 잘 봐라. 요 길이는 몇이에요? 2분의 세타예요. 괜찮아요? 요 길이 2분의 세타거든요. 그쵸? 그럼 선생님 봐. 요 길이 2분의 세타고 2분의 세타거든. 어머머머머머. 여기 잘 보니까. 어머나! DB 길이 보여? 요 길이도 무한대로 쫙 가잖아? 그러니까 세타를 0으로 보내니까 이게 무한대로 이게 쫙 뻗어가는 거잖아. 막 길이가. 그러면 DB가 어디랑 똑같아진 줄 알아? 이거랑 똑같아져. 알았어? 요 길이랑 똑같아지거든요? 쫙 똑같아지면서 쫙 다 똑같아져. 알겠어? 그럼 결국 뭐가 되는 줄 알아? 2분의 세타가 돼요. 누가? 찾아자. 요거 처리 다 하잖아요? 뭐가 되는 줄 알아? 얘? 2분의 세타가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선생님 봐. 요거 2분의 세타로 돼버리거든? 그럼 날 봐요. 선생님 봐요. 밑에 세타 제곱 있잖아. 여기 하나 세타 갖다 붙이고 여기 하나 세타 갖다 붙일게. 그러면
이거 뭐 돼요? 2분의 1 돼요, 그냥. 그치? 세타 세타 지워지니까. 그 다음 곱하기. 요건 알죠? 이거 몰라요? 그러면 마음 찢어져요? 세타 0으로 연결할 때 세타분의 탄젠트 2세타인데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거기다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답 뭐 나오냐면 4분의 1 나 이렇게 나와요. 알았어요? 오케이? 됐죠? 네. 제가 이걸 이렇게 찍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 아까까지 사실. 왜냐면 이렇게 풀고 오, 잘 풀렸네 하고 내가 신나했는데 애들이 그래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원래 요거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제대로 풀면 되게 복잡해. 막 보조선 긋고 막 열나 짜증나.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나오던 것보다 좀 더 복잡하게 좀 나왔어. 그래서 아, 꽤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풀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푸는 다음에 그렇게 풀어줘야 되나 이렇게 풀어야 되나를 고민해봤는데 어차피 뭐 풀이집들 돌 거고 이제 풀이 푼 것들 나올 거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찍어 놓으셨어요. 알았죠? 보면 다 기본적인 풀이들을 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요거 한번 좀 꼭 기억하라고. 제가 개념 강의할 때도 몇 번 이거 보여줬잖아. 그치? 개념 강의할 때 요 그림 많이 봤지? 이번 수능 가서도 요게 딱 보이면 뭘 좀 떠올리자면 도형 플러스 극한 뭐 직관을 좀 생각해. 직관이라는 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갈 때 결국 얘가 막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그게 맞아 진짜. 그러면 생각 외로 금방 한 줄로 탁 이렇게 나올 때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 풀이 잘 좀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정상적인 풀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뭐 해보세요. 알았죠? 네, 그거 한번 고민해서 뭐 이렇게 거보시고 모르면 뭐 다른 거 보시면 아마 다 있을 테니까 그거 보고 그렇게도 해보시고. 요거 설명 이해갔니? 네,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30번 해볼게요. 저거 될까요? 지울게요. 됐다. 자, 이제 30번 제일 싫어하는 문제죠. 킬러 문제 30번을 지금부터 해볼게. 그리고 하나 더는 6월 모의평가를 그래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긴장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과는 특히 6월 달에는 우리 사실 공도백이 안 들어갔잖아. 그치? 공간도형 벡터 쪽이 아직 안 들어간 상태에서 본 시험이잖아. 네, 그래서 9월 달에 좀 변화가 좀 많아. 다시 말하면 공간도형 벡터 쪽이 딱 들어가면 원래 그러니까 미적분이라고 잘해가지고 점수 되게 잘 받던 애들 중에서 공도백 들어가서 팍 박살나는 애들이 있어. 또 반면에 더 열심히 해서 공도백 유지해서 더 잘 쫙 나오는 애들도 있고. 알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잘 봤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돼. 6월 모평은 이과는. 왜냐면 아직 사실 우리 이과에서는 공간도형 벡터가 되게 무서운 단원이잖아. 근데 아직 그 단원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본 시험이야. 알았어? 사실 기백에서는 뭐 앞에 뭐야 2차 곡선까지였잖아. 그거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 마팅에 보내는 그 뒷부분인데 아직 거기가 들어가지 않은 시험에서 지금 나온 점수니까 잘 봤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또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말고. 알았죠? 못 봤으면 진짜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알았어? 9월 만만치 않아. 9월 모평은 진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았죠? 공간도형 벡터 들어가니까. 뭐 이제 저한테 배우면 물론 이제 잘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잠깐 광고했고요. 네, 30번 들어갈게요. 보세요. 존나 소심한 광고였네. 그쵸? 네. 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소심해. 30번 봐봐요. 네. 자, 30번. 뭐, 저랑 같이 차근차근하게 한번 풀어는 보신 거죠? 네, 한번 읽어는 본 거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 한번 읽어보고 고민한 다음에 듣는 거지. 뭐, 그냥 딱 보자마자 탁 키고 들으면 안 돼. 그럼 딱 보시면, 같이 봐봐. 일단 먼저, 정의역이 0에서부터 8 사이에 있어요. 라고 일단 알려줬어. 그치? 그리고는, 그리고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연속함수. 되게 중요한 얘기지. 연속함수 fx. fx는 다 붙어있는 애야. 그치? 연속된 애야. 연속함수고. 나보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8까지 fx dx. 요곳에 뭐? 최대값. 최대값을 구하면 p 플러스 ln 2분의 q. 이렇게 나온대. 됐지? 그래놓고 요거 둘이 더하세요, 그거야. 그치? 조건을 또 보니까 P랑 Q는 자연수이고, 무리수이고, 자연수래요. 그쵸? 네. 됐죠? 예, 네,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의 최대값인데, 여러분들 알지만 요건 뭘 의미하지? 0에서부터 8까지의,
넓이죠, 넓이, 넓이. 됐어? 물론 이제 X축 위면 플러스 넓이,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넓이. 됐죠? 다시 말하면 0에서부터 8까지 뭐 이렇게 둘러싸인 뭐 넓이 같은 거 이제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그 얘기구나 라고 우리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니까 가에서 가 먼저 F0이 1이래요. F0이 1이래. 그런가 봐. 그 다음에 F8이 100보다 작거나 같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여기까지? 뭐 F0이 1이고 뭐 F8이 0, 10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런가 봐, 일단. 그 다음 나. 나를 보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 K가 0에서부터 7이래. K가 0에서부터 7인 뭐래? 정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0, 1, 2, 3, 4, 5, 6, 7이야 그냥. 그치? 0, 1, 2, 3, 4, 5, 6, 7. 정수에 대해서 야, 요 해석이 잘 하셨어야 되는데 fx 플러스 아이고, 잘못 썼네. f k 플러스 t는 fk. 그 다음에 t는 뭐래? 0에서부터 1. 아이고, 빼고. 됐나요? 이거 이거나. 자자자, 봐봐. 또는 이래. 또는 f k 플러스 t는 2의 t승 곱하기 fk래. 그리고 t는 0에서부터 1 사이 있대. 됐어? 요렇대. 또는 이라는 건 뭐야? 이거 선택하던지 아니면 요거 선택해, 그 말이죠? 이거던지 이거야, 그거죠? 이걸 하던 이걸 하던 건 뭐 모르겠어. 하여튼 요거 또는 요거래. 이게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쵸?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보니까 뭐래? 열린 공간 0과 8에서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몇 개 있대? 두 개 있대. 어우, 다 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것. 그게 몇 개 있대요? 두 개 있대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가 딱 있대. 그치? 그럼 이제 느껴지죠? 자자자, 여기 봐봐. 연속함수라고 했었는데 연속함수인데 0에서부터 8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두 개 있대요. 그러면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거 뭐야? 첨점, 맞아요? 팍 꺾인 점이지, 그치? 그럼 결국에 뭐라고 해석하면 돼, 일단은? 아, 연속인데 0과 8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 두 개 있다 그랬으니까 첨점 두 개 나오나 봐. 여기까지 따라오죠? 아, 첨점 두 개 나오나 봐. 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위로 가볼게요. 일단 0은 1이고 F8일 때는 100보다 작대. 그 다음에 K가 0에서 K까지 정수인데 요거 또는 요거래. 그래,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 요거 해석 좀 해볼게. K가 0에서부터 7 사이는 정수래요. 그러면 먼저 넣어보자. K에다 뭐부터 넣어볼까? 0부터 넣어볼게. 제일 쉬운 거. 0부터 한번 넣어볼게. 여기다 K에다 0, 0, 0, 0 집어넣을게. 그럼 이제 얘부터 해석해보자. 그래, 얘부터.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라고 나오니? FT는 F0이죠. 괜찮나요? 자, 그래프를 한번 잠깐만 보면 그럼 무슨 말이냐면 FT는 0이래. 0이 뭐야, F0이? 1이래매, 1. 근데 T는 0에서부터 1 사이래. 그러면 아, 0에서부터 1 사이에서 얘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FT가 F0이니까 F0이 뭐야, 1이지? 1이네. 여기까지 됐니? 됐죠? 그 다음 봐봐. 그럼 K에다가 이번에 1을 넣어볼게요. 1 집어넣어볼게. 1. 그럼 잘 봐. 1을 넣으면 FT 플러스 1은 F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FT 플러스 1은 F1 이렇게 나오거든. K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무슨 말이야? 자자 봐. F1이래. 누가? FT 플러스 1일 때. T 플러스 1이 뭐야? T는 0에서부터 1 사이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 1 다음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지. 막 해서 2, 1이면 뭐야? 2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1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누구랑 똑같대? F1이랑 똑같대. 근데 F1이 뭐야? 1이래매. 그러면 이거네. 이해 갔어? 됐죠? 그 다음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거 맞아? 그럼 자, 요 범위에서는 다시 말하면 2에서부터 3 범위에서는 F1이래. 그럼 뭐야? 됐지? 그럼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8까지 갔나 보네. 됐지? 아, 이렇게 생겼나 보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아, 일단 만약에 또는 중에서 내가 얘를 선택해가지고 0부터 8까지 다 얘만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1 이렇게 생긴 함수야.
여기까지 따라와. 네, 다시 말하면 얘는 무슨 함수야? 그냥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맞죠? 여기까지 돼요? 아, 일단 그런가 보다라는 요 해석이 되게 중요한 해석이었어. 됐지? 그 다음, 그 다음. 밑에 거. 또는 해서 얘가 나왔잖아. 얘는 또 뭔 소리야? 얘를 만약에 선택해가지고 갔다고 쳐보자. 얘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를 또 보면. 자, 잘 봐. 이거 지울게. 지워도 되지? 지우고 다시 가볼게. 지우고. 칠판을 많이 써야 되니까. 지울게. 지우고. 만약에 얘를 선택하게 된다면 똑같아. 또 K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까? 0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봐. FT는 0 하면 2의 T승 곱하기 F0 이렇게 되는 거죠. K에다가 0 집어넣으면. 따라오나요? 그쵸? 네. 그러면 그래프를 또 그릴 건데 선생님 봐. 0에서부터 지금 이제 1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0에서부터 1인데 자 보세요. F0은 몇이래 방금? 여기서도 했지만 1이죠. 1. 그럼 얘는 1이니까 그냥 얘는 신경 안 써도 돼. 1. 날라갔어. 그러면 아하 자 찾아봐. 0과 1 사이에서는 누굴 따르게 돼? 2의 T승이라는 애를 따르게 돼. 2의 T승 뭐야? 지수함수 맞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증가하는 애.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아 이렇게 생긴 애다. 됐어? 아 여기까지 일단 요거야. 자, 그 다음 해석이 또 중요한데 잘 들어. 이번엔 K에다가 1을 한번 또 집어넣어 볼게. 1 갖다가 집어넣으면 FT 플러스 1은 2의 T승 곱하기 F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봐봐. F1? F1이 뭐지? 근데 방금 전에 F1 요 따라서 요 1이 몇이야? 2 맞아요? 1 집어넣으면 2라는 거 이해갔어? 요거 2지. 그럼 봐봐. 요거 2로 바꿀게 그냥. 그럼 얘는 뭐가 돼? 2에? T 플러스 1승 맞니? 그치? T 플러스 1승. 그럼 봐봐봐. 어 뭐지가 아니라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자 봐봐. 어 T 플러스 1, T 플러스 1이 똑같네. 똑같네. 그럼 그 다음 봐봐요. T가 0에서부터 1이래.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1이고 1 넣으면 2지. 다시 말하면 1과 2라는 사이에서는 뭐라고? 그냥 2의 T, 2의 X승이라고 이렇게 생긴 애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T 플러스 2로 바꾸면 또 2로 바뀐다는 거 이해갔어? 그럼 얘 어떻게 될까? 아 이렇게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아 또 봐봐. 만약에 0과 8이라는 범위 안에서 내가 모두 다 얘를 선택해버리게 된다면 얘를 선택한다면 그냥 2의 T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쫙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두 개? 여기까지 판단이 되니까 얘는 뭐야? 얘는 지수함수야. 어떻게 생긴? 2의 X승 요거 요거. 됐죠? 2의 X승이라고 생긴 지수함수가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제약들이 좀 있어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씩 선택해서 막 가는 건데 둘 중에 선택해서 가는 건데 그래프의 모양을 좀 알아봤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는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든 이걸 왔다 갔다 선택해야 되거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한번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어떤 상황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잘 들어 또. 잘 봐.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먼저 나 첫 번째 0에서부터 1은 말이야. 0에서부터 1은 이거 그냥 선택할래. 그럼 아까 해봐서 알지만 뭐가 되니? 1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요? 응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아 나요. 그 다음 1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말이야. 1에서부터 2 사이는 요걸로 선택할래 그랬어. 요걸로. 그럼 이걸로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잘 들어. 이걸로 선택한다는 얘기는 일단 K에다가 몇을 집어넣는 거야? 1을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가 K에다가 1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잘 봐. 그러면 F 1 플러스 T는 2의 T승 F1 이렇게 되겠지. 잘 들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연결돼 갈 건데 F1이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첫 번째 0과 1이라는 구간에서 요걸 선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게 1의 값이 뭐가 되지? F1이? 그렇지. 얘가 뭐야? 1이죠. 그럼 얘가 1이니까 요거 그냥 요렇게 날아가는 거 이해갔어? 됐어? 그러면 F1 플러스 T, 다시 말하면 T가 0 집어넣으면 1이고 1 집어넣으면 2지. 1과 2라는 구간 안에서는 누굴 따라? 2의 T승이라는 애를 따라. 이거를 근데 바보같이
2의 특승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요거야 라고 하면 큰일 나. 왜냐면 여기서 요 사이에서는 2의 특승이라는 걸 따를 거야. 근데 잘 봐. 0 집어넣으면 1에 F1일 땐 이거 2야 2. 그냥 이대로야. 1 집어넣으면 2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어져서 이렇게 간다고. 요 느낌 알겠어? 요거 알겠어? 모르겠어? 어, 다시. 지금 여기다 K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치? 그러면 요게 이거라는 거 이해 갔지? 여기까지 갔지? 자, 그럼 뭐야? F1 곱하기 요거야. 근데 내가 좀 전과 다르게 좀 전에는 이것만 선택했고 두 번째는 이것만 선택해 본 거잖아. 근데 이번에 첫 번째 요거 한번 선택해 보고 두 번째는 지금 요걸 선택해 본 거잖아. 그럼 요걸 딱 선택했을 때 이런 상황이잖아. FK가 1일 때는. 그러면 F1이지? F1이 뭐야? 방금 전은 지금 같으면 1이죠. 1. 그럼 얘가 1이란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얘가 1이니까 요거 그냥 1이에요. 그러면 F1 플러스 T. 그냥 더 헷갈리지 않게 T 플러스 1이라고 할게. FT 플러스 1은 2의 T승이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 범위가 뭐라고? 0에서부터 1이래. 그럼 선생님 봐. 0 집어넣어봐. 그럼 뭐야? F1이지. 그럼 여기다 0 넣어봐. 그럼 몇 나와? 1. 됐어? 그 다음 1 넣어볼게. 그럼 뭐야? F2지. F2일 때는 1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2. 그러니까 이거라고. 알겠어? 내가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뭐 해서 헷갈렸냐면 처음에 이것만 집어넣어보고 이것만 집어넣어본 다음에 해석을 해보니까 아, 그냥 이렇게 뻗어가는 거 하나? 이거구나라는 거 해석까지 잘 됐어. 그래, 오케이. 좋은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막 여기서 선택할 때마다 막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 요걸 잘 알았어야 돼. 그 다음 잘 봐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에서는 말이야, 이번에는 선생님이 잘 들어, 봐봐. 요걸로 선택해 볼게요, 요걸로. 이걸 선택하면, K에다가 몇 집어넣어 볼까? 2 집어넣어야겠지. K에다가 2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그러면, T 플러스 2는 F2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F2가 계속되는 거야. 요 부관에서. 어디서? 0에서부터 1이지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야? 2. 1 집어넣으면 몇이야? 3. 다시 말하면 2에서부터 3. 구간에서 그냥 F2래. 근데 지금 F2가 몇이야? 2. 그럼 그냥 2 이거였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됐지?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알겠어? 선생님 봐봐. 여기가 8까지 갈 건데 8 가는 동안 이걸 선택하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막 선택하면서 갈 건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됐다? 이거 선택한다면 그냥 막 이러고 갈 거야. 저거 선택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구간에 따라 선택할 때마다 요게 되든지 요게 되든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갈 거야. 됐죠? 그래서 해석 되나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8까지 지 맘대로 갈 거야. 또는이니까 내가 둘 중에 아무거나 막 선택해서 가면 돼. 그럼 이제 게임 끝났네. 선생님 보세요. 조건이 딱 걸렸어. 여기 가볼게. 일단 저 조건대로 따라가시면 연속함수는 확실해요. 그렇죠? 그 다음 0에서부터 8까지의 정적분한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엔 0에서부터 8까지 일로 가볼게. 만약에 내가 0에서부터 8까지를 이렇게 그렸다면 요 안에 뭘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지금? 최대로 만들어달래. 아, 느낌 알겠어? 아, 이거 열나 크게 만들어달래.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알아서 구성을 좀 해야겠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조건이 더 있다? 뭐래? 미분 불가능한 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몇 개 있게 해달래?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첨점이. 근데 여기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겼다면 첨점 몇 개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겨졌다면 첨점 몇 개 지금? 다섯 개나 뜬 거야. 이건 아니지. 이해 가니? 이건 첨점 아니죠. 되십니까? 잠깐 목이 말라요. 그럼 이건 아니야. 그러면 우리끼리 한번 이제 구상을 하고 들어가야 돼. 실수하면 절대 안 돼. 이거 다 풀어놓고 실수한 애들 또 은근히 있더라고. 선생님 봐봐. 그렇다면 얘들아 첨점이 두 개만 딱 떠가지고 0에서부터 8까지 가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그 모양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8이야. 0에서부터 8까지 갈 건데 첨점이 딱 두 개만 나왔다고 볼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느껴지. 첨점이 두 개만 나와야 되고 뭔가 넓이를 할 때 이빠이 제일 크게 만들어야 돼. 이빠이란 말 좀 그 이상한. 무슨 말이 됐죠? 넓이를 엄청 크게 만들어야 돼. 그럼 봐봐. 만약에 샥 증가시키다가 촥 이렇게 갔어. 그럼 첨점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와. 아, 이거 엄청 크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이거 아니야? 또 뭐 있을까? 샥 가다가 샥 올라가다가 샥 갔어. 괜찮아? 그럼 첨점 몇 개? 두 개. 요 모양 괜찮지? 요 모양 괜찮지?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증가를 최대한 막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마지막을 이렇게 가기보다는 좀 그림이 약간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만 이렇게 좀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아, 이거 참조 두 개 나온다. 아, 이런 모양 괜찮네. 그럼 이 모양밖에 없나 했는데 아니지. 이 모양 말고 또 있어. 어떤 모양도 있냐면 쫙 증가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괜찮아?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뭐야? 3점이 두 개 나오지. 됐어? 요거 또는 요거죠, 사실. 막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점점 두 개 나오는 모양이 뭐 있을까? 저렇게 연속해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니면 또는 이게 나올 거야. 됐죠? 응.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쌤, 근데요, 그냥 이렇게 막 하지 말고. 하여튼 뭐 최대한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 조건이 더 있다? 여기 봐봐. 지금 요거 얘기 안 했는데. 얘는 썼죠, 지금? 0일 땐 1이라는 거? 누구 안 썼어? F8이 100을 넘어가면 안 되라는 거 줬지. F8이 100을 넘어가면 안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봐봐. 이렇게 만들긴 만드는데 이 높이가 100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돼요? 이 높이가 100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준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무슨 함수? 지수함수. 그치?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었지? 2의 x승이죠. 자, 그럼 물어볼게. 자, 2의 5승이 몇이에요? 32. 2의 6승 몇이에요? 64. 2의 7승 뭐야? 128. 그럼 아, 2의 7승 되면 이거 128 넘어간다. 그러니까 2의 6승까지밖에 안 되겠다. 그치? 이거 2의 6승에서 끝내줘야겠네, 64에서.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8개 선택할 거잖아, 우리. 8개 중에서 2의 6승짜리. 얘 몇 개? 지수함수 몇 개? 6개 선택하고 그냥 옆으로 쭉 뻗어가는 놈 몇 개? 2개 선택해야겠다. 따라와요? 그 판단을 했어야지. 왜? 100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7개 선택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선생님 봐. 아, 그러면 이제 됐다 됐다. 잘 봐. 요렇게 선택하는 것까지 이해 갔지?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린다. 선생님 이거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잘 들어요. 이 그림이라면 당연히 여기를 뭘로 해줘야 돼? 1로 해줘야 되지. 요 조그맣게 1로. 그 다음에 선생님 보세요. 여기 마지막 뭐 하나만 해주면 돼? 두 개 들어가니까 이게 7이 돼야 되겠지. 설명 이해하니?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이해갔어? 두 개만 넣어야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는 두 개야. 얘는 두 개만 있어야 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게 몇 개야? 여섯 개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되지? 그럼 여기 봐봐요. 얘라면 여기가 몇 개 들어가야 돼? 그치?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어쨌건 나는 지금 넓이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걸 막 밑에 쪽에다가 배치하기보다는 끝으로 밀 때까지 밀어야 돼. 밀 때까지 민다는 얘기는 마지막이 8이면 여기가 몇이어야 될까? 7, 6, 5. 괜찮아요? 네. 그래야지 이게 이제 넓이가 어쨌건 이 넓이도 최대한으로 만들 거 아니야. 얘를 막 이쪽으로 밀면 안 되지. 그림이 약간 이상한데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였어야지. 이 설명도 이해 갔니? 요거 따라와? 아니 정적분 값이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최대한 이쪽으로 끝까지 밀 때까지 밀어야지. 돼? 너? No? 오케이? 오케이?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냐 요거냐인데 이제부터 잘 들어? 끝났어. 자, 얘가 이렇게 뻗어가죠. 지수함수죠. 요게 7이고 1인데 여기서 또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얘기해 줄게. 자, 얘 지수함수 2의 x승짜리 모양이거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할 거야. 인테그랄 2의 2t, dt 이렇게 할게 그냥. 이렇게 갈 건데 아니 x로 해주자. x로 해줄게 그냥. 헷갈리지 말고 2의 x승 x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요. 구간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할 거거든. 요거 어떻게 해줘야 돼? 7에서부터 1 하면 순간 큰일 나는 거야. 1에서부터 7 아니죠? 자, 잘 봐요. 얘 옆으로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그럼 얘는 사실 요거죠. 얘가 몇이에요? 6이지. 2의 6승이 몇이야? 64잖아. 지금 요 높이 몇이야? 요거 64야. 괜찮니? 2의 6승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또 놓고선 신나가지고 1에서부터 7 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저 다른 거 적분하게 돼.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여기선 0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적분해줘야지. 여기서 또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지. 이 설명도 이해갔어? 거기다가 더하기. 잘 보세요. 자, 요 넓이. 요 넓이 몇이야? 1, 1이니까 몇이니 요거? 1. 그러니까 요건 1. 더하기. 자, 요 넓이 몇이니? 그렇지. 1, 64니까 64. 됐나요?
요거 계산하시면 얘 계산하면 뭐예요? ln 2분의 아이고 2의 x승 되고 0에서부터 6 이렇게 되지 그치? 그치? 그 다음 플러스 65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시 쓰면 ln 2분의 잘 봐 2의 6승이네 그치? 2의 6승 몇이라고 지금? 64라고 그치? 그럼 요거 64고 이거 안 해주면 또 큰일 나. 0 집어넣으면 뭐이야? 1. 2의 0승 1이죠? 여기다 빼기 뭐야? ln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거기다 플러스 뭐야? 65 이렇게 되겠다. 됐어? 그럼 다시 여기 좀 지울게요. 칸이 너무 좁다. 64 빼기 1이니까 ln 2분의 64 빼지 63 플러스 65 이렇게 나와요. 누가? 얘가. 그럼 또 잘 봐. 이거라면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 잘 봐요. 이것도 애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 잘 봐. 얘를 옆으로 뚜두두두두두 붙이면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옆으로 뚜두두두두 갖다 붙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요. 0에서부터 여기까지 몇이 되는 거야? 똑같이. 6이 되는 거야. 알았지? 얘도 옆에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요 두 넓이의 합은 이렇게 가서 붙여버리면 0에서부터 어디가 돼? 6이 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얘랑 같은 거라고. 됐지? 그래서 요거는 하면 뭐야? 요거야 그냥. 요건 더 신경 쓸 게 없어. 그럼 누구만 신경 쓰냐면 얘만 신경 쓰면 되지. 얘가 문제인데 여기서 헷갈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보세요. 잘 봐요. 지금 마지막 끝까지 올라갔을 때 끝에 올라간 게 몇이니? 얘랑 똑같이 64라는 거 이해갔어? 이거 2의 6승이야. 8 아니야. 2의 6승이야 여기가. 그쵸? 2의 6승. 근데 내가 어떻게 했지? 바로 한 칸 앞만 때렸지. 그럼 여기가 몇이야? 2의 5승이지 여기는. 요 부분은. 그냥 2의 5승이야 여기 몇이야? 32야 32. 됐니? 그럼 여기 32고요. 밑변 몇이에요? 2. 그럼 2 곱하기 32니까 몇 나와? 64. 그러니까 여기 64.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라면 ln 2분의 63 플러스 64죠. 64. 이거라면. 저거라면 이거. 최대를 구해야 되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돼? 요걸 선택해야 돼. 애들 중에 그래 잘하는 애들 중에서 열심히 다 해놓고 아까 전에도 그랬어. 아까 전에도 한 명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이거 보고 있을 텐데 나한테 와가지고 메르스 때문에 이제 집에 갔는데 근데 이렇게 풀었더라고. 다 풀어놓고서 맞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풀었어. 그리고 이제 뭐야? 요게 Q고 요게 뭐야? P죠? 다시 말해 요게 Q고 요게 P죠? 둘이 더하면 몇 나와요? 128. 됐어? 요렇게 더하게 되면 몇 나와? 127 나오잖아. 127 썼어. 127 쓰는 애들 되게 많아. 별로 짜증나지. 요죠. 그렇죠? 답은 뭐예요? 128. 그래서 답은 128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돼서 128 풀면 될 것 같아요. 졸 얼? 오케이? 어렵죠. 30번인데 뭐 어렵지. 뭐. 근데 다시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런 것들 전부 다 차근차근 잘 좀 정리하도록 해. 알았어? 네, 그래서 지금 뭐 모든 내용 다 써가지고 이제 푼 거예요. 풀었더니 답은 12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되죠? 잘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온라인 학생들은 계속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현장에 온 학생들은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막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30분까지 풀어드렸고 먼저 집에 가시고요. 저 혼자 남아가지고 앞에 쉬운 거 쭉 풀게요. 알았죠? 네. 잘 가요, 여러분. 네, 자. 자, 이제 이제 다 보냈습니다. 네, 학생들 다 보냈고 이제 다시 앞에서부터 저 혼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쉬운 것 좀 풀어볼게.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번 B형 같은 경우 보면 그래 아까 제가 풀어드렸던 좀 전까지 풀어드렸던 19, 20, 21, 그다음에 29, 30 요거 좀 되게 어려웠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들은 사실 지금까지 다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들이야. 그치? 기출문제고 기출문제만 분석 정확하게 하셨으면 진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 전 틀렸는데요. 그럼 한번 진짜 잘 생각해봐. 아직 개념도 잘 안 돼 있고 기출문제 분석도 아직 정확하게 잘 안 돼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지금 뭐 1번, 2번, 3번은 좀 그렇죠? 안 풀어도 되지? 이거 진짜 이것도 풀어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지금 이거 듣는 게 아니야. 알았지? 이거 들으면 안 되고 이제 혼자서 조금 이제 개념을 더 하셔야 되는 거야. 네. 그럼 넘어가시고
5번, 6번, 7번도 안 풀어도 되죠? 그냥 6번 같은 경우는 뭐야? 그냥 역변환, 역행을 구한 다음에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고. 7번 같은 경우 뭐예요?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합성시키면 되는 거지? 7번도 그냥 합성시켜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8번, 8번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해볼게요. 8번 해볼게요. 8번 보세요. 8번. 8번 보니까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는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래요. 일단 SN이 뭐래? 저기 뭐야? 등비수열이래. 그럼 등비수열의 합인데 공비가 3이라 했으니까 3 빼기 1분의 첫째 항 A, 3의 N승 빼기 1. 요거 맞아요? 요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그치? 요렇게 말하고. 나보고 뭘 구하래?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3의 N승분의 SN을 구하세요. 요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SN인데 요거 3 빼기 1이니까 분모 뭐라고 쓰면 되니? 2라고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럼 거기에다가 3의 N승 그대로 깔아주시게 되면 3의 N승 이렇게 깔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리밋 N을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날리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보면 알겠지만 최고창 개수비지 3의 3의 승이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2분의 A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몇이래요? 나보고 지금 5에요 라고 했으니까 A는 뭐다? 10 해버리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9번 한번 풀어보자. 9번. 9번은 자 헷갈리면 절대 안 돼. 자, 잘 봐.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 다섯 자루를 끊어. 아, 연필 뭐? 다섯 자루인데 뭐라고? 서로 같은 연필이 아니라 다른 연필이야. 알겠어?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연필 다섯 개니까 뭐 1번 연필, 2번 연필, 3번 연필, 4번 연필, 5번 연필. 괜찮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다섯 개 연필이 있는데 그 연필을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줄 거래요. 4명의 학생? A학생, B학생, C학생, D학생한테 나눠줄 거래. 잘 봐봐. 그러면 먼저 첫 1번 연필 보자. 1번 연필 A한테 줘도 되고 B한테 줘도 되고 C한테 줘도 되고 D한테 줘도 되지. 그럼 몇 가지 경우 있어? 4가지. 곱하기 2번 연필 똑같아. A, B, C, D 중에 하나 줄 거지? 몇 가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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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답 뭐예요? 4의 5승. 끝. 이거야. 알겠습니까? 네. 연필이 서로 다르고 나눠주는 애들도 달라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요거 뭐야? 중복 순열이야. 알겠어? 네. 그래서 요거 뭐야? 4, 파이, 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 좋아하진 않아요. 알았죠? 왜냐면 괜히 이거 외우면 이게 5파이 3가 3 이렇게 헷갈리거든? 그냥 이거 하시면 돼. 알았죠? 그럼 그대로 해서 말이 되나 안 되나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같은 연필 다섯 개로 들어가면 그때는 뭐가 되니? 이제 그러면 중복 조합이 되지, 조합. 알았어? 서로 같은 연필 다섯 개를 서로 A, B, C, D, R라는 애한테 나눠줄 거예요 라고 하면 4H5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4H5로 이렇게 간다는 거 아시죠? 이 정도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실수하는 애들 은근히 많을걸? 네, 은근히 많을 텐데 이거 아니에요. 네, 요겁니다, 요거. 알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돼요, 1번. 하면 되고. 그럼 10번 또 볼게요. 10번 보니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얘기했는데 자, 요렇게 y는 equal enx가 요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90도로 딱 간대요. 이렇게 이제 나왔대. 그치? 이거에 대해서 뭐 pn이 뭐냐? pn이 어디 있어? 여기 p죠? 네. p인데 요 점이 뭐래? n, en제곱이래요. 괜찮아요? 당연히 그런 거지. 여기서 만난 점을 q라고 할 때 oq의 길이 여기가 q고 여기가 5거든? 요 길이. 요 길이를 뭐라 그런데? ln이라고 한대. 요 길이를 ln이라고 할 거래요. 그쵸? 이렇게 놨을 때, 나보고 뭘 구하라 그러냐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분의 ln 구하세요. 요거죠. 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 뭘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럼 당연히 분자도 뭐야? 무한대로 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일단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알 수 있는 정보 하나가 뭐냐면, 나 ln을 만들어야 되는데 ln은 반드시 어떻게 생겼냐면 어쩌구 n세제곱 블랄랄라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지? 여기다 올리면 n세제곱 n세제곱 돼서 최고창 개수비가 답이 딱 나올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걸 이제 구해봅시다. 근데 그게 뭐라고? 이 밑에 길이래. 그렇지? 그런 다음에 뭐 따로 준 내용은 뭐가 있나 봤더니 없네요. 네. 그럼 이거 가지고 해보자. 그러면 자 수직이래매 그럼 얘가 en이죠. enx야. 그럼 기울기가 en이네. 그럼 얘가 기울기가 2n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2n분의 1이겠지. 그치? 괜찮아? 예, 둘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가 요거 나왔고, 한 점 또 줬네. 어디? 여기 지난다며. 그러면 우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요.
y 빼기 2n 제곱은 마이너스 아이고 2n분의 1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다. 됐지? 네,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나오게 되고요. 자, 정리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Q 좌표를 구하는데 Q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것에? X절편이 되는 거니까 Y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럼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지? 0 넣으니까 이거 그냥 날아갔네. 됐죠? 날아간 상태에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거 X에서 정리하면 뭐가 되냐, 이거. 이렇게 나눠서 올리면 4N 세제곱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반대로 슉 넘기면 큰일 났다.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여기 너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로 되죠? 플러스 4n 되고 4n 세제곱 그다음에 반대로 넘기면 플러스 n은 x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바로 뭐인 거야? 아, 요거네. 4n 세제곱 플러스 n이 되겠네. 그쵸? 네, 그럼 요게 x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n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네요. 그쵸? 얘를 여기다가 올리면 4n 세제곱 플러스 n이 되고요. 네, 최고창 1분의 4 해가지고 답은 뭐예요? 4 해가지고 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뭐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잘했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또 11번을 한번 해볼게요. 에, 지우고 지우고 에. 11번을 갑시다. 자, 보면 11번 가보니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오, 씨, 완전 이상하게 생겼어. 자, 보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 막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됐어요? 네, 이렇게 됐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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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가 몇이야? 3이고요. 여기가 어머 그림 완전 이상한데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나오고요. 여기가 2고요. 대충 봐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요. 이래놓고선 나보고 뭘 풀라 그랬냐면 방정식 fx 빼기 1분의 2는 1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생겼네. 그쵸? 그래놓고 이것에 실근의 개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자, 뭐야? 분수방정식이야. 자, 분수방정식은 바로 못 푸니까 우리 어떻게 봐요? 이걸 다항방정식으로 좀 바꿔야 돼. 근데 바꾸기 전에 미리 분수방정식하면 무조건 무연근이잖아. 그럼 여기서 먼저 무연근부터 좀 체크하고 들어가자. 무연근은 분모 0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fx는 뭐가 되면 안 돼? 1 되면 절대 안 되겠다. 그 다음에 x는 뭐 되면 안 돼? 1 돼도 안 되고 마이너스 1 돼도 안 돼요. 괜찮아요? 됐죠? 요거 일단 먼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바꾸면 요것의 최소 공배수니까 야 이거 다 뭘 곱해야 되냐? fx-1 곱하기 1-x 1 플러스 x 이게 최소 공배수네. 얘네를 어떻게 할까? 어머 붙었다. 아니,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이따가 끝나고 어떡하죠 여러분. 근데 메르스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 가야 돼요. 아, 나 진짜 걱정되네. 자, 지금 가긴 꼭 가야 되는 거라서 지금 아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되게 고민 중이에요. 자, 보세요. 자, 봐요. 자, 그럼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빵빵빵 다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곱해서 식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먼저 얘가 이쪽 가서 이렇게 곱해지면 다 날아가고 두 배에 1-x, 1 플러스 x만 남을 것 같고요. 는 자, 여기 가서 곱해지면 1-x, 1-x 지워지면서 fx 빼기 1,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가서 곱해지게 되면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지워지게 되니까 fx 마이너, 아이고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 이렇게 남게 되겠다. 괜찮아? 그래서 엄청 복잡하게 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다 전개하셔가지고 fx로 만드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하세요.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 자 전개하시면 돼요. 전개서 막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이거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렇게 딱 나왔어. 그럼 자자 실근의 개수지. 여러분 하여튼 실근의 개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는 거니? 둘이 찢은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야. 알겠어? 네. 여러분 실근의 개수 나왔다고 판별식 이러는 건 그건 사실 중학교 수준이야. 알았어? 네, 고1 수준이고 실근의 개수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둘을 찢어 그래프를 그려 교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둘을 어떻게 할까? 찢어. y는 equal fx와
y는 equal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요것의 뭐? 교점.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실근이 되는 거지. 그럼 y는 equal fx는 어차피 여기 그려져 있죠? 요게 fx였고 거기에다가 뭘 갖다 올리면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를 갖다가 그리면 되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니까 y절편이 뭐야? 일단 2네 2. 그러니까 여기쯤 지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그림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마이너스 1,1이지.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 마이너스 1,1. 들어가지죠? 그러니까 어디가 지나? 아, 여기 지난다. 여기도 지나는구나.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교점인데 교점 몇 개 나오니 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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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서 몇 개? 4개가 나오게 돼. 그런데 자 미리 얘기했지만 무연근 반드시 날려야 되거든. x가 1과 마이너스 1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맞죠? 네, 그 다음에 fx가 1일 때 안 되는데 어차피 fx 1은 이쪽이네. 이거 어차피 똑같은 얘기네. 그치? 그래서 되는 건 뭐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2개 해가지고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딱 그렸네. 그럼 베이맥스라고 알아요 혹시? 히어로인가 뭐 안 봤나? 미안합니다. 네, 자 보세요. 자, 그거 닮았다고요. 자, 답 몇 번? 2번 이렇게 돼요. 잘했고.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해볼게요. 12번. 12번. 자, 여기까지 지우고. 12번. 자, 보니까 타원 문제네. 타원 문제인데 타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그러니까 2차 곡선 문제가 나오면 접선 얘기가 나오면 접선의 방식으로 풀면 되고요. 그거 아니면 다 정이야. 알았어? 그거 아니면 다 정이라고, 정의.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2차 곡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정의로 갈 거냐 아니면은 완전 그림이 완전 이상했네요. 자, 이해해 주세요. 네,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완전 이상해요. 보세요. 이건 진짜 아니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보세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찍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은 어차피 프린트가 책이 있을 테니까 그걸 보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참고로 요 원의 반지름입니다. 원의 중심이에요, 중심. 자, 너무 큰데 여기 이렇게 똑같은 거야. 자, 다 이해해 주시고. 자, 봐봐요. 그럼 이렇게 놓고선, F가 C,0, 마이너스 C,0이래. 그럼 이거 뭐야? C,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C,0이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딱 찍고요. 이걸 초점을 하고 장축의 길이가 4래. 어우, 여기까지 장축의 길이 몇이래요? 이거 4래요. 4. 길이 4래. 그래놓고 그런 타원이 있는데 점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C인 원이 있대. 아, 야,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은 중심이 이거고 이거 중심이야.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래요? C래요, C. 그치? 자, 그럼 붙여주세요. 원이, 반지름이 C인데, 보조선을 좀 거봐야겠는데, 어떻게 거야 될까? 그러니까, 타원이 나오면 무조건 뭐냐? 정의를 좀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거야 될까요? 괜찮아요? 만난다면 여기. 네,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C,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치? C. 그럼 요게 C야. 그럼 오, 더 좋아. 요 길이도 말할 수 있는데? 장축의 길이가 몇이라 그랬어? 4.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가 4가 떠야 되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놓을까? 그렇지. 4-C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또. 방금 이거 뭐라 그랬어? 여기에 접한다 그랬지. 그럼 원 접해요 나오면 무조건?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세상에나. 여기 봐봐. 여기 C고 여기 -C거든? 여기 몇이야? 2C네 2C. 그치? 2C. 그럼 이제 뭐 더 학교 자식도 없어. 왠지 알아? 봐봐. 요거 C고 요거 2C죠.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가시죠? 여기 몇 도라는 거야? 여기 60도라는 얘기네. 여기 30도라는 얘기고. 그치? 1대 2대 루트 3. 그러면, 아하, 요게 4C인데 요게 뭐랑 똑같아?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C랑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루트 3C는 4-C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 반대로 넘기면 C는 1 플러스 루트 3으로 묶이고 4. 그럼 이걸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1 플러스 루트 3분의 4가 C인데요. 유리화 시켜버리면 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뭐야? 정의 이용하는 내용이었어. 못 풀면 절대 안 돼요.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유명한 13번, 14번은 세트형 문제죠. 세트형 문제. 여러분 뭐 세트형 문제는 몇 년 동안 쭉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처음에 나올 때는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이 보였으나 예. 별거 없어요, 그냥. 그쵸? 예. 사라질 것 같아요, 좀 이러다가.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 요게 fx인데 fx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냐면 e 루트 e 그 다음에 sin 4분의 파이 x 괜찮아? 아, 이렇게 생겼대. 요게 fx고요. 요거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직선 y는 equal gx가 이거 위에 1,2를 줬대. 뭐라고? 여기 1이면 여기가 1,2라고 할까? 이 위를 지나는 지난대, 그렇죠? 지나는 게 뭐야? gx라는 애네. 그래놓고 이제 요거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13번을 보니까 직선 y는 equal gx가 x축에 평행할 때, 아, gx라는 애는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데 x축에 평행한대. 그러니까 뭐냐? 아이고 이거네. 괜찮아요? 요게 y는 equal gx라는 얘기네 지금. x축에 평행한다 그랬으니까. 이럴 때 이거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 아하. 이거 구하래요. 괜찮아요? 이거 구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사인 함수거든요. 요거 요렇게 생겼잖아. 여기 당연히 몇일까? 그렇지. 3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예, 네, 여기 당연히 3입니다. 예, 네, 3 4 0 1.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뭐야? 아, 요거 적분하는 문제네. 그럼 뭐야? 인테그랄 뭐라고? 1에서부터 3까지죠. 1에서부터 3까지. 그 다음에 누구? 어허. 2루트 2 사인 4분의 파이 x에서 빼기. 그냥 위에 게 요거잖아, 지금. 아래 게 뭐야? 이거네. 이거는 몇이냐, 지금. 그냥 보니까 여기가 1이고 2래매. 그럼 요거 뭐야? y 이퀄 2죠, 2, 2, 2.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 빼기 2 dx.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적분한 다음에 3을 넣고 1을 넣어서 뺄 건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는 오케이. 근데 4분의 3파이 좀 헷갈리잖아. 그러면 요건 또 어때요, 아이디어? 어차피 가운데 2를 향해서 양쪽 딱 대칭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가자. 1에서부터 2로 가자. 그런 다음에 곱하기 2를 때려줘도 괜찮잖아. 그러면 요건 2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니까 훨씬 좀 더 간단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적분해볼게요.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4분의 파이 x 그대로 놓으시고 요거 미분해서 나누니까 저게 뭐야? 파이 되고요. 위로 올라가면 8 루트 2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들어가게 되고 괜찮아?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다 요거트 해줘야지. 이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1에서부터 2까지 되고요. 몇 배? 두 배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 계산을 저에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하시고 2 넣고 그 다음에 1 넣고 하시면 돼요. 알았죠? 두 배까지 때리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알았죠? 네, 계산은 맞죠? 자, 혹시 틀렸을까 봐. 됐죠? 네, 잘했어요. 자, 13번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 볼게. 14번 세트형인데 자, 여기다가 똑같이 또 하는 거지, 이제. 여기다 또 해볼게. 여기 살려서.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1차 함수 gx가 있는데 1차 함수라서 gx, 그러니까 gx 직선이야, 직선인데 걔가 닫힌 구간 0과 4에서 0에서부터 4 사이에서 지금 14번이다. 번호 바꾸고 해야지. 14번인데 1차 함수 gx가 1차 함수 gx 직선이에요. 걔는 어디를 지나? 1,2를 반드시 지난다 그랬어. 그렇지? 1,2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걔가 닫힌 구간 0과 4에서 0과 4에서 뭐래? 5 이렇대. gx가 fx보다 무조건 크대. 뭔 소리지? 여길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 봐도 만약 이렇게 됐어. 그래도 여기가 fx가 더 크잖아. 근데 무조건 gx가 더 크게 해달라. 그 말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접했다는 얘기지. 이해갔어? 요 점에서 접해서 쭉 가면 어때? gx가 무조건 fx보다 위에 있네. 아, 접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해석하셔야지. 그치? 그걸 만족할 때 G3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럼 이거 구해보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네. 접점은 1,2가 주어진 거네요. 뭐만 알면 돼? 기울기를 알면 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미분하면 되지. 얘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뭐가 돼? F'X는 자, 저거 아이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4분의 파이 되고요.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니까 아이고, 뭐가 되냐? 4분의 파이 되면 지워지면 2분의 루트 2파이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바로 되죠? 한 번에? 네, 한 번에 됐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고 요거네. 괜찮아? 예, 네, 그럼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넣어볼까? 1 집어넣으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몇이에요? 아, 뭐야? 아, 2분의 루트 2지, 그치? 그럼 2분의 루트 1을 갖다 곱해버리면 4분의 2니까 결국에 2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네. 됐어? 네, 그래서 아하, 기울기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파이야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럼 기울기가 2분의 파이고 1,2가 접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거 접선의 방식, 뭘 만든 거냐? GX 구하는 거야. 접선의 방식 만들면 GX 빼기 2는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렇죠? 다시 이쁘게 쓰면 GX는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 됐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뭘 구하래? G3를 구하래. 그럼 여기다가 샴 갖다가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 빼기 2분의 파이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나와요. 할 수 있죠? 별거 아니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우고 아이고 배가 고프네요. 예. 좀 이따 장례식장 가는데 가서 육개장을 먹어야겠네. 아이고야, 우리 마누라는 계속 지금 장례식장 가지 말라고, 가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꼭 가긴 가야 되는데. 물론 지금 해설 강의다 보니까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좀 미친놈 아니야? 약간 갑자기 해설 강의에서 뭔 소리 하는 거 하겠는데. 원래 제 수강생이라면 원래 이제 제가 중간에 계속 헛소리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순간 생각해보니까 이거 해설 강의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있겠네요. 예. 자. 재밌는 선생님이에요. 알았죠? 예, 자, 15번도 한번 해볼게. 15번 프랙탈 구조 문제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프랙탈 구조 문제가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당황했었는데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건 6월 모의평가에서는 지금 보였어. 보였는데 좀 어이없게 보였어. 너무 쉬웠어. 예, 너무 쉬웠어. 프랙탈 구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는 거니? 일단 1-r분의 a 이렇게 푸는 거죠. 맞아요? 요거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뭘 해줘야 돼 이걸로. 첫 번째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 되고 R로 뭘 구해줘야 돼? 그렇지. 축소율. 얘가 얼마큼 줄어들고 이제 그 율을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돼. 그쵸? 예, 네, 그럼 가볼게. 가면 아이고 뭔가 너무 쉬웠어. 이렇게 생겼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이 맞죠? 네. 이렇게 정삼각형이 들어가고요. 아이고 그림 아주 이상해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이고 이렇게 색칠돼 있어.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자, 첫 번째 넓이는 뭐가 돼? 요게 돼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먼저 얘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 뺄게요. 알겠어? 네, 선생님은 이렇게 좀 구할게. 요거 구하고 요거 뺄게. 자, 그리고 당연히 얘는 또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냐면 아니 그냥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그냥. 자,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될까? 아니, 보조선을 좀 거야 될 것 같아. 그럼 보조선 어떻게 걸까? 막 이렇게 그럼 이상한 사람이고요. 아니, 어떻게 거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한번 걸면 괜찮을까? 괜찮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그럼 이렇게 걸었어. 그러고 이제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 그랬냐? 이거 2라고 알려줬잖아. 그치? 2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2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게 무슨 삼각형이야 지금?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이거? 예, 네, 30도가 나와요. 그쵸? 30도. 그러면 여기 2니까 여기 몇이에요? 오 세상에. 1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치? 그럼 여기가 몇이야? 와우 구했다. 루트 3. 됐지? 그럼 여기 루트 3이 여기도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아, 요 길이는 2루트 3이네.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높인데 어머 높이도 뭐 끝났지. 봐봐. 여기다 보조선을 이렇게 거볼게. 그럼 얘가 뭐야?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여기서부터까지 몇이니? 2잖아. 그럼 2에서 1을 뺀 거니까 요 길이 몇이 나와요? 1이 나오게 되네. 그치? 그러면 요거 뭐야? 1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쵸? 네. 그러면 요 사각형 넓이는 요거 곱하면 되니까 2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치? 그럼 거기서 빼기 이제 요거 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 요건 요렇게 구해볼게. 이거는 아이고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거 뺄게요. 괜찮아? 요렇게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요거 뭐냐? 일로 가보니까 이렇게죠. 그쵸? 이렇게. 그러면 보니까 60, 60이니까 이거 몇 도? 120도네. 그럼 끝났네. 이게 2니까 이 전체 원의 넓이는 2의 제곱이니까 4파이지.
그럼 4파이에서 요거 120도래매. 그럼 몇 분의? 그렇지. 3분의 4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얘는 3분의 4파이. 거기다 빼기.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x 4까지 몇이라고요? 그렇지. 2루트 3이잖아. 높이는 몇이라고요? 1이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1이 되는 거네. 그 지금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1이니까 2 지워지니까 루트 3. 됐어? 예. 네, 그러면 빼면 요거 루트 3 이렇게 받았으면 되겠다. 됐지? 예. 네, 그럼 끝. 자, 요걸 여기서 빼준 거니까 다시 쓰면 요거 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3루트 3. 그다음에 빼기 3분의 4파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넓이 a가 되는 거네. 오케이? 네, 그래서 첫 번째 넓이는 일단 이게 나온 거예요. 얘는. 쟤는. 그치?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축소율을 좀 구해볼게. 축소율은 보통 이제 첫 번째 넓이가 이 정도로 조금 쉬우면 축소율이 되게 쉽게 나와야 되는, 되게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완전 더위 없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들었대. 그치? 그러면 자, 축소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를, 그러니까 개 넓이만 집착하시면 안 되고 전체를 포함한 거에서 그 다음 어떻게 줄어드는지 보는 거야. 근데 특히 원이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몇이에요? 2래매. 줄어든 거 반지름 몇이에요? 그렇지, 1이네. 그렇지? 1이니까 얘 몇 대 몇이야? 1대 2네. 1대 2. 축소율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런데 지금 넓이 구하고 있잖아. 그럼 넓이니까 이걸 제곱해줘야겠지. 그럼 넓이의 축소율 몇 분의 몇? 4분의 1 이렇게 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자, 축소를 구하면 1 빼기 4분의 1 분해. 괜찮아? 네, 1 빼기 4분의 1 분해. 그 다음에 첫 번째 넓이 적어. 갖다 집어넣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계산, 하면 돼요. 이런 계산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답은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이 지저분한 관계로 좀 정리를 하고 또 16번부터 갈게요. 네. 자, 이제 16번 한번 해봅시다. 16번 보시니까 두 함수 fx가 a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래매. 그치?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고 경우함수네. 그 다음에 gx. gx라는 것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대. 그치? 이런 지수함수야. 이거에 대해서 합성함수. 합성함수 누가? g 서클 fx. 됐어? 아, 요거, 요거. 그쵸?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해달래.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자, 여러분.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거든? 그럼 지금부터 봐봐. 여러분. 연속함수랑 연속함수를 합성시키면 당연히 연속이지. 그럼 뭐에서 문제가 되냐면 불연속이랑 연속을 합성시키거나 불연속이랑 불연속 같은 걸 합성시켰을 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네. 그럼 이제 보니까 gx 봐봐. 얘 무조건 연속함수죠. 뭐예요? 얘 무조건 다 이어졌단 말이야. 얘 보자. 1보다 작을 때 ax 직선이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a가 1보다 클 때 얘도 직선이니까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럼 어디서 문제야? 둘을 잇는 경계점 1. 됐어? 아, 거기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맞죠? 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연속이고 얘는 어디서? x는 1에서 연속일지 불연속일지 그게 이제 퀘스천이란 말이야. 그러면 둘을 합성시킨 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방법은 1에서도 뭐가 돼야 돼? 둘이 합성시켰을 때 연속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거 확인하면 돼. 자, 그러면 또 연속함수 되게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은 세 가지만 확인하면 돼. 첫 번째 뭐야? 함수값이 존재하게 하고 두 번째 극한값 존재하게 하고 세 번째 함수 극한 같으면 되는 거야. 맞죠?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함수값부터 해볼게. 자, 여기다가 여기 1에서 문제라 그랬으니까 1에서 먼저 함수값 그럼 1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1 요거죠. 네, 그럼 다시 쓰면 이거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F1이래. F1. F1 뭐냐? 여기다 1을 집어넣는데 F1은 어디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네. 그러면 1 넣으면 뭐야? 1이네, 1. 그치? 그럼 그 나온 1을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치? 여기다 다시 1을 딱 집어넣으니까 2 더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몇이 나와요? 2분의 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함수값 이렇게 나와요. 됐어? 네, 함수값. 자, 그럼 이제 함수값 구해졌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게. 자, 극한값을 구할 건데. 극한값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마찬가지 1에서 극한값이니까 리밋 x가
1로 갈 때 g fx 요거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극한값 나왔으니까 우리 항상 어떤 짓을 해줘야 되냐면 얘를 나눠야 돼요. 리밋 x가 1로 갈 때의 그렇지 우극한과 리밋 x가 1로 갈 때의 아이고 좌극한으로 경우를 나눌게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로 갈 때 우극한 fx부터 처리하는 거지. 처리해볼게. 1에서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데 1에서 우극한 1보다 조금 큰 값이지. 그치? 1보다 조금 큰 값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네. 그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1. 아, 똑같은 상황이네. 그 나온 1을 다시 여기 딱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2분의 5. 그러니까 아, 얘는 문제없다. 얘는 그냥 똑같은 2분의 5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런데 이제 좌극한이 문제인 것 같은데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여기다 먼저 F에다가 집어넣는데 1보다 조금 작은 애니까 여기네요. 여기서 1보다 작은 애를 딱 넣었어. 그럼 뭐가 돼? A, 맞아요? A. 그 나온 A를 다시 여기다가 딱 집어넣는 거지. 그치? 그럼 나온 A를 여기다 다시 딱딱 집어넣으니까 뭐가 뜨냐면 2의 A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승 이렇게 뜹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아하하. 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어때야 돼? 그치?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아, 그럼 끝! 이거네. 결국에 2분의 5는 2의 A승 빼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승. 요거 푸는 지수 방정식 푸는 거네. 그치?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할까? 치환하자 먼저. 2의 A승을 뭘로? T로 이렇게 좀 치환할게. T로. T로 치환하면 얘는 뭐가 돼요? T로 치환했으니까 2분의 5는 T 더하기 T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양쪽에 TTT 곱해버리게 되면 근데 2T를 곱하자. 2T를 곱해 요거 날아갈 것 같아. 그럼 요거 5T 되고요. 2t 제곱되고요. 2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반대로 넘기면 2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2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되겠다. 괜찮니?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다 있으면 2t 마이너스 1. 그럼 t 마이너스 2는 0. 고로 t는 2분의 1 또는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 그런데 t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2의 A승이라며, 2의 A승.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니? 이거 되려면 마이너스 1. 이거 되려면 1. 괜찮아?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나보고 지금 뭐라 그랬지? 나올 수 있는 A값을 곱이 뭐예요? 라고 했으니까 둘을 곱해버리게 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답 몇 번? 5번 이렇게 돼요. 오케이? 뭐 아주 그냥 유명한 문제지 그냥. 예,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음을 넘기시면 17번. 자, 얘 뭐 17번 뭐예요? 증명 문제죠, 증명. 이거 뭐 작년에도 나왔고 매년 빠지지 않고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인데 얘가 요즘에 이제 낼 게 없는지 난이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야 되는구나. 예, 점점 쉬워져. 그러더니 이번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우리 공통으로 나온 문제였는데 좀 너무했어. 예, 너무할 정도로 쉬웠어요. 예,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17번. 보면 자, 요 문제 나오면 절대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으면 시간 낭비고 무조건 딱 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가 딱 보는 거야. 위에 읽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를 본 다음에 그 윗줄 그 위에 두세 줄 정도로 확인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확인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읽으면 또 시간 낭비고 바로 어디로 가? 그렇지. 나 바로 딱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윗줄 두세 줄 정도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푸는 방법이에요. 해볼게요. 그냥 먼저 딱 보자마자 위에 거 다 읽지 마. 그냥 무조건 가 딱 봐봐. 가를 보니까 가에서 뭐라고 돼 있지? bn 플러스 1이 가래. 그리고 더하기 bn 이렇게 돼 있대요. 보여요? 네, 이렇게 돼 있대. 그 바로 윗줄을 딱 보니까 아 bn이 뭐래요? bn이 로그 2의 sn 플러스 1이래요. 됐죠? 그리고 b1은 1이래요. 그런가 봐. 그 윗줄을 또 바라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아 sn 플러스 1 더하기 1은 2n의 s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네. 됐어?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 건데 아 자 bn이 이거래매. 그러면 위에 그리고 이렇게 줬잖아. 그럼 요 모양으로 만들려면 뭐 해줘야 돼? 로그를 취해야지. 로그도 무슨 로그? 위치 2인 로그. 그럼 취해볼게요. 네, 위치 2인 로그를 이렇게 딱 취하자. 위치 2인 로그를 이렇게 딱 취할게. 괜찮아? 그럼 취하는 순간 잘 봐.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둘이 곱해줬으니까 찢을 수 있지. 그럼 잘 보면 여기 한 번에 갈게. 로그 2에 2의 n승이니까 2 지워지고 n 앞으로 빠지죠. 그럼 뭐가 돼요? n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아 그리고 이제 얘랑 찢어지니까 바로 왼쪽 가볼게 그냥 얘들아. 찢어진 거는 일단 더해서 n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그냥 로그 2에 sn 플러스 1 이렇게 떨어지겠지. 괜찮아? 좀 빨리 했는데? 둘 이렇게 찢은 다음에 각각을 갖다 계산한 거야. 맞지? 아, 그럼 이렇게 놓고선 보니까 오 끝! 얘 얘 봐봐. 오 얘 뭐야 얘. 얘 요거 똑같이 생겼네? bn이네. 그럼 거기다가 n 플러스 1이니까 어 얘 뭐야? 얘 n 플러스 1이네. 괜찮아? 그럼 당연히 가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n 들어가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가는 뭐야? n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지? 어, 딱 보자마자 맨 위에 뭘 증명하는지 뭐, 다 볼 거 없고 그냥 가 보고 위에 한 두세 줄 본 다음에 찾으시면 돼. 됐어? 네. 그 다음 바로 밑에 이제 나를 좀 바라볼게. 쭉 내려가서 밑에 이제 나를 바로 딱 보니까 나는 2에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고요. 빼기 2에 어우 여기 나가 있어. 이렇다고 돼 있거든.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세상에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 an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이거 진짜 어이없어요. 보통 이제 나는 되게 어렵잖아요. 나는 뭐 점화식 풀거나 좀 복잡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 sn이 이거래. sn 마이너스 1이래. 세상에나. 여기다 뭐 하면 돼? n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완전 어이없었어요. 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나가 되는 거예요. 맞죠? 뭐 정리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럼 이게 나, 이게 가. 됐지? 그리고 어떻게 해달래? 가에다가 12 집어넣고 나에다가 5 집어넣어가지고 둘이 빼달래. 계산해보시면 답은 5번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답은 5 이렇게 나오게 된다. 됐어? 그래서 이번에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뭐 그쵸? 어이없죠? 그냥 맞추면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보시면 18번이 나와요. 또 해봅시다. 18번 보니까 자, 딱 뭐가 나왔어? 절대값이 붙은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어. 여러분, 수능 가서 절대값 붙은 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지금 얘 보니까 어떻게 생기냐? 지금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y는 equal 절대값 9의 x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얘 원래 어떻게 생기는지 알겠지? y는 이걸 9의 x승을 갖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9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걔를 3만큼 밑으로 쭉 내린 거야. 그치? 그렇게 원래 생긴 애인데 걷다가 절대값을 땅 씌운 거니까 밑에 있는 게 접혀서 딱 이렇게 올라온 거야. 여기까지 됐어? 당연히 보이죠? 이렇게 생기네요. 자, 근데 절대값 붙은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은 그거를 접어 올라갔나 보다만 하시면 안 되고요. 두 개로 찢어서 볼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일단 얘가 뭐야? 흰 색깔이야.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보라고. y는 equal 여기다 뭐 한 거지? 그치 마이너스 붙인 거지? 마이너스 9x승 플러스 3 이렇게 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프를 몇 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두 개의 그래프로 이렇게 끊어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았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보면 다 그래. 절대값에서 뭐 로그 함수가 됐던 지수 함수가 됐던 나왔는데 절대값 붙여 올려놨으면 둘을 찢어서 따로따로 보세요. 알았죠? 네, 이렇게 봤어. 이렇게 놓고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애가 있는데 얘와 누구랑? y는 equal 2의 x 플러스 k라는 애가 있대. y는 equal 2의 x승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 이런 지수 함수가 있대. 이게 뭐야? y는 equal 2의 x승을 k 플러스 k 했으니까 뭐야?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애가 되겠지, 그치? 그런 애가 이렇게 있대. 자, 그런 애가 있는데 걔랑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가 x1, x2래요. 아, 요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는 x1, 하나는 x2가 될 거래. 됐어?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그릴게요. 뭐 이렇게 생겼나 봐. 그치? 이렇게 생겼는데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점이 딱 나왔는데 그곳에 XY 좌표인데 요게 X2가 되고요. 요게 X1이 돼요.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이렇대. 자, 그래놓고선 나보고 뭐라냐면 X1은 0보다 작아야 된대.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대. 그 다음 X2는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대. 0과 2라는 뜻이니까 일단 여기가 2는 이렇게 있어야 되나 봐. 그렇죠? 0과 2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된대. 됐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보고 그린 건데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럴 때,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자. 얘가 당연히 k에 따라서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사실 얘가 앞으로 이렇게 와서, 만약 이렇게 생겨져 버리게 되면, 여기서 만나면 어때? x1이 0보다 작지 않고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딱 돼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럼 이건 뭐지? 이제 어떻게 가야 되지? 자, 잘 들어. 보니까, 먼저 지금 얘가 어떤 상황에 놓여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몇이죠? 여기가? 여기 0 집어넣었을 때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몇 나오니? 2 나오네. 그치? 2. 그러면, 일단, 얘는요, 반드시 2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얘가 2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이 파란 거 내가 그린 것처럼 어떻게 돼? 이쪽 가서 만나거든. 그러면 x1이 플러스 값이 된단 말이야. 그럼 x1이 결국에 마이너스 값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교점이 나오려면 2보다는 어떻게 나와야 돼? 얘가 크게 나와야 돼. 이거 괜찮아? 이거 2보다 크게 나와야 돼. 그러면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딜 넣었을 때? 0을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으면 다시 y절편이 2보다 크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가 x에다 0 집어넣게. 그럼 몇 나와? 2의 k승 이렇게 나오죠. 얘가 뭐보다는? 2보다는 무조건 크게 나와야 돼요. 됐나요? 그럼 2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 뭐라고 해석합니다. k는 1보다는 커야 돼요. 됐어? 요런 거 하나 말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볼게. 여기 이제 요 교점을 한번 얘기해 보면 얘는 어디에서? 0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할까 하니? 자, 만약에 2가 이쪽에 간다면 이쪽이나 이쪽에 이제 있는데 이쪽에 만약에 가면서 더 커져버리게 되면 2를 갖다가 여기다니까 다시 말하면 2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보자.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2 제입하면 뭐가 되니? 2의 제곱이, 9의 제곱이니까 9, 9, 81이지. 81에서 3 빼면 몇이야? 78 맞아요? 그럼 결국엔 얘가 올라가 있는 요 흰과의 교점이 78이라는 얘기거든요. 78인데 X2가 2보다 더 왼쪽에 있으려면 78보다 얘가 어때야 돼? 더 작은 값이 돼야 돼. 만약에 78보다 더 큰 값이 돼버리게 되면 2가 더 왼쪽에 있는 거야. 설명 이해갔어? 이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78보다 더 작은 값이 돼야 돼. 누가? 얘가. 뭘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괜찮아? 여기다 2 딱 대입해버리면 2의 2 플러스 K승이죠. 얘가 뭐보다? 78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야만 돼요. 요 느낌 알겠어요? 이해가니? 예, 네, 그래서 요게 78보다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맞죠? 2의 2, 5죠. 이거보다는 더 작은 값을 가져야 돼. 됐지? 자, 그런데, 쌤,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건 그래, 맞춰도 이거 어떻게 풀죠? 근데, 지금 문제를 다시 잘 읽어보면, K가 뭐야? 자연수잖아, 어차피. 그치?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니까, 얘들아, 얘가요, 2의 5승이 32죠. 2의 6승이 64잖아. 2의 7승 되면 이제 128로 넘어가는 거니까 얘는 2의 6승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2의 6승까지는 밖에 못 넘어가잖아. 그 말은 결국에 2 플러스 K는 6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 되어야만 하지. 이 설명 이해했어? 네, 그럼 반대로 푹 넘기면 K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그러면 끝났네.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네. 그럼 합치면 K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K는 뭐가 돼요? 2이거나 3이거나 4가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개 다 더하면 뭐예요? 9 해가지고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잘했습니다. 그럼 칠판 좀 정리하고 네, 또 19번부터 또 들어가 볼게. 자, 그럼 이제 19번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 미리 좀 그린다고 그렸는데 뭐 엉망이네요. 예, 대충 봅시다. 알았죠? 예, 교재 있는 걸로 봐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쌍곡선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있어. 그렇지? 쌍곡선이 두 개가 있고 같이 그려보자. 여기가 F, 여기가 F'. 이게 초점이야. 그렇지? 이게 초점이 딱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파란 걸로 읽을게.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라 그랬어 지금? P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뭐야? 여기가 요 쌍곡선에 뭐야? 초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G가 되고요. 여기가 G 프라임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긋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여기가 여기다. 요 교점이 되는 거네. 교점이 이렇게 가고요. 여기가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래? 여기 F 이렇게다.
그치? 나보고 이 파란 거 길이 구해보세요. 그랬어. 그치? 그냥 딱 봐도 쌍곡선 두 개가 있고 초점 좀 거쳐가면서 막 선들 가 있잖아. 100% 뭐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정의 이용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냥 정의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같이 해볼게. 이렇게 주구선 이제 같이 주는 거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 초점이 이렇게 있고요. 예, 주축의 길이가 2라 그랬어. 그치? 주축의 길이가 2예요 라는 말 되게 중요하겠지. 그치? 주축의 길이가 2인 중심이 모인 두 쌍곡선. 둘 다 주축은 2야. 예. 1선면에서 만나는 점을 P, 3선면에서 만나는 점을 Q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놔놓고 자, 그럼 이제 먼저 한번 좀 놔보자. 먼저 얘부터 해보자. 얘를요, 빨간 걸로 할게. 얘. 요거 뭐라고 놓을까? 선생님 그냥 K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게. K, 괜찮아? K. 그러면 보조선을 좀 그어야 될 것 같은데, 봐요. 요거 K라고 놨으니까 요게 요 쌍곡선 지났잖아요. 초점이잖아. 이쪽이 또 초점이래매. 그럼 여기다 이렇게 거둘까?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하나 또 긋게. 됐죠?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요걸 K라고 놨으니까 지금 아까 주축의 길이가 몇이라 그랬니? 주축의 길이가 2라고 줬잖아. 2.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2가 떠야 되는 거니까 요 빨간 거 길이는 뭐라고 쓰면 되니? 여기다 뺄까? K 플러스 2라고 놓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가요? 요 K 플러스 2라고 놓으면 딱 되겠다. 됐죠?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번 이제 나온 게 뭐 있냐면 얘를 이렇게 바라볼게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게 자꾸 색깔이 헷갈리네. 다른 색깔로 노란 걸로 할게 이번에. 여기 F죠? 여기서 이렇게 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거야 될까? 이렇게 하나 거도 괜찮을까? 됐어? 얘 이렇게 좀 거야 될 것 같아. 그치? 이렇게 긋고 나면 요 길이는 뭐라고 줄까 선생님이? L이라고 할까요? 그냥 L? L이라고 이렇게 다 할게. 그럼 A라고 하면 똑같아. 얘도 주축의 길이가 2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요거를 빼면 2가 떠야 되는 거니까 요거 L 플러스 2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해 갔어? 이렇게 딱 됐어. 아, 이제 요거 됐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잘 보니까, 오, 재밌는 거 하나 줬네. PG랑 QG를 곱한 게 8이래요. 그리고 PF랑 QF를 곱한 게 4라고 줬잖아. 그럼 봐봐. PG 어딨냐? 여기 있다. PG. 이거랑 O, QG. QG 어딨냐? QG 여기 있다. QG. 그치? 곱한 게 8이래요. 여기 퀴즈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다. 오, 큰일 날 뻔했어. 어디 갔어요? 퀴즈 어딨냐? 여기다. 퀴즈. 그쵸? 얘네 둘이 곱한 게 몇이라고요? 8이래요. 그쵸? 그러면 둘이 곱한 게 8이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냐면 요거 K 곱하기 어쩌고 했더니 8이니까 K분의 8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 그치? K분의 8이라고 표현하면 둘이 곱하면 8이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 딱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얘랑 어때요? 평행하네. 보여? 지금 이 그림은 약간 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직접 해보시면 보여요. 알았어요? 네. 얘랑 서로 어때? 평행하네. 평행하니까 얘 아까 내가 얘 뭐라고 그랬지 우리? K 플러스 2라며. 얘는 뭐라고요? K분의 8이라며. 근데 둘이 똑같네. 그러니까 결국엔 아하 이런 게 하나 나와. K 플러스 2가 몇이다? K분의 8이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네. 자, 그럼 나머지도 똑같죠? 보세요. PK. PK가 어디냐? PF. PF 있죠? 요게 A라며. 걔랑 QF. QF 어딨어? QF가 어디냐? 여기 있다. QF. 보이죠? 요 QF. 요 QF가 둘이 곱하면 4래. 그러면 요거 L이니까 요거는 뭐라고 쓰면 돼요? L분의 4 괜찮아요? 요거 L분의 4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마찬가지 똑같아. 얘랑 어때요? 평행해요. 여기 해봐요. 얘는 평행할 거야. 여기서 좀 그림 이상한데. 그렇죠?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L 플러스 2랑 L분의 4가 똑같더라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 괜찮아? 네. 그럼 됐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뭘 구하는지 한번 가볼게. 구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그림이 완전 엉망진창이 됐는데 다시 여기다가 잠깐 색칠을 해보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네 그치 요거 세 개 길이가 뭐예요 그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뭐야 K 더하기 L 더하기 L분의 4 더하기 K분의 8 구하세요 야 알았어? 구하는 게 뭐야? K 더하기 L 더하기 K분의 8 더하기 L분의 4를 구해주세요 야 구하는 거 됐지?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만 이걸로 바꿔둬도 되잖아. 바꿔버리면 요게 K 플러스 2가 되죠. 네, K 플러스 2. 요걸 뭐가 돼요?
L 플러스 2가 되니까 다시 쓰면 이렇게 쓰면 될까? 2배의 KL 되고요. 이렇게. 한 번에 가도 되니? 아, 요거 바꾸면 K 플러스 2고 요거 바꾸면 L 플러스 2잖아. L, K 다 두 개 있는 거고 2, 2 남았으니까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네. 결국엔 이제 이걸 구하면 답이 되는 것 같아. 그럼 뭘 구하면 돼? K값과 L값을 좀 구하면 되거든? 그건 어떻게 구해? 이거 풀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양쪽에 K, K, K 곱할까? 그럼 어떻게 되니? K제곱, 그 다음에 K 곱해서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아이고 여기다 K 곱하면 2K, 이거 K 곱하면 8이죠?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은 0. 됐죠? 그럼 이거 오, 인수분해 되는데? 이렇게 되네. 그치?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4,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K는 뭐가 나와요? 2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지금 길이니까 마이너스 4는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K는 2에서 K2 나오고요. 알겠어? 네, 그 다음 L, L, L. L은 양쪽에다가 L, L, L 또 곱해서 곱해보면 L 제곱 플러스 2L 마이너스 4는 0. 그쵸? 네. 보니까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써야 돼? 근해공식 써야지 뭐. 그치? 그러면 요거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네. 됐죠?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양의 값 이것도 똑같이 가져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요거네요. 그쵸? 그럼 얘가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L이 되는 거네. 됐지? 네, 그러면 끝. 자,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고요. 더해서 2배하고 4하면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해보세요.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막 계산하시면 답 몇 번? 4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잘했어요. 자, 그럼 아주 잘했고. 자, 그럼 이제 사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선생님이 20번 풀어드렸죠? 네, 또 21번도 제가 풀어드렸죠? 네, 같이 이제 메르스 걸리지 않고 막 온 학생들과 함께 풀었어요. 네,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넘어가는데 안 풀어줘도 되죠? 네, 여기 주관식도 쉬운 거야, 이제부터. 22, 23.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24도요 안 풀어드릴게요. 24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그냥 뭐야 포물선에 그 저거 뭐야 그 공식 알죠? y 이퀄 mx 플러스 n분의 p 거기다 막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거 못 풀면 안 돼. 그 다음 25번도 기초가 안 된 거야. 25번을 사실 못 풀었다. 그럼 dy dx를 모르는 거야. 그건 기본 개념 강의를 들어야 돼. 알았죠? 이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 26번 세상에 x는 0 y는 0 이외에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아주 예제 문제. 예제 문제 알았지? 이것도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그럼 다음 넘겨보세요. 27번 해봅시다. 자, 27번. 27번 가니까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오, 그런데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u 맞죠? 이게 6이래요. 됐습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의 쌍? 아, 이거 너무 유명한 예제지.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그치?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구하잖아.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6이라는 뜻은 이거를 중복조합으로 우리가 바라보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져가요? 4h6. 맞아요?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렇게 말해도 되죠? 지금 이거 뭐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건 개념이야. 그러니까 4h6이야. 됐지?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나에서 이런 마태이가 뭐해? x랑 u랑 같지 않은 걸 해달래. 아, 지금 내가 요거 개수를 말이야. 막 해가지고 여섯 개 더 나오는 거를 4h6으로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 조건 하나가 걸렸어. x랑 u랑은 같지 않은 걸로만 해달래. 여러분, 요즘 나오는 중복조합 문제들을 보면 여섯 건의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여섯 건. 그러니까, 한번 이번 수능 가서도 좀 생각해봐. 여섯 건으로 한번 좀 생각해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게 뭐야? 전체지. 여기서 빼줘. 뭘 빼줘? X랑 U랑 같을 때를 빼주면 되잖아. 됐어? X랑 U랑 같을 때를 빼주면 되는데, 그럼 X랑 U랑 같을 때, 같을 때가 경우가 되게 많죠.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제? 그래, 분류해야지. 자, 그럼 요거 한번 분류해볼게, 분류. 분류해보면. 자, 먼저, X랑 U가 뭐일 수 있어? 0일 수 있어. 그럼 X도 0이고 U도 0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지? y 더하기 z가 6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다시 말하면 y 더하기 z가 그냥 6이 되는 거네. 그럼 이 경우만 따지는 거니까 이건 뭐야? eh6이 되는 거네. 괜찮아?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여섯 개 선택하는 거지. 자, 그 다음 x랑 u가 1일 수 있겠지. 그치? x랑 u가 그럼 1이라고 해보자. 이게 1, 1이죠.
넘어가면 4. 그럼 y 더하기 z가 몇이야? 4. 그쵸? 그럼 요거는 y 더하기 z가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eh 4.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 그 다음, x랑 u가 몇일 때? 또 2일 수가 있겠네. 그럼 2라면 2니까 넘어가면 4. 이게 더 합치면 4고 넘어가면 2니까 y 더하기 z가 2죠. 네, 그러면 eh 2 이렇게 되겠네. 그쵸? 네, 그 다음에 마지막 x랑 u랑 뭐일 수 있어 또? 3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얘가 만약에 3, 3이라면 6이네. 그럼 y, z는 뭐여야 돼 무조건? 0, 0이네. 그치? 0, 0이니까 그거는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어. 그냥 이건 해볼 것도 없이 한 가지 경우라고 그냥 따지면 되겠다. 여기까지 갔어? y 더하기 z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0, 0 하나밖에 없는 거네. 괜찮아? 네, 그러면 끝! 자, 계산 여러분이 해봐요. 요거 계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네, 더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야? 같을 때.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빼기. 더해서 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 더 기억할 거 다시. 요즘 나오는 것 중에 6건의 확률이 참 많이 나오거든. 이번 수능 가서도 6건의 확률을 꼭 고민해봐. 알았죠? 네, 그래서 계산 헉 하시면요. 답은 6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지? 잘했고. 그 다음 28번. 끝이에요 이제. 28번 풀면 내가 아까 전에 앞에서 29, 30번 풀어드렸죠? 네, 그러니까 자 이제 28번만 하면 돼요.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 자, 자 보자. 28번 보자. 28번 보시면 두 1차 변환 FG를 나타내는 행렬을 각각 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아이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래. 요게 뭐래요? F래요. 그 다음에 얘는 뭐래요? 2분의 1 빵빵 2분의 1. 요걸 뭐래요? G래요. 자 그럼 요건 뭐야? 회전 변환이지. 요건 뭐예요? 요건 축소시킨 거네. 2분의 1만큼 축소. 됐어? 2분의 1. 닮은 변환이잖아. 그치? 2분의 1만큼 축소시키는 거야. 자 그럼 그렇게 놓고선 합성 변환 F서클 G에 대해서 자 F서클 G에 대해서 점 4,0 이라는 게 옮겨지는 점을 B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합성 변환 G서클 F역 이거에 대해서 점 B가 요 B가 이제 그 다음 B가 옮겨지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래놓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1일 때 뭐 구하세요라고 했어. 자 그럼 해보자.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마음 아프죠? 예, 요거는 지금 뭐야? 이제 그대로 그리면서 가는 거야. 해볼게. Y축, X축. 여기가 뭐래? 4,0이야. 그게 뭐래? A야. 자, 그럼 이제 여기로 가볼게. 먼저 얘가요. G서클 F니까 먼저 G부터 처리해볼게. G가 누가? 얘지. 얘 뭐야? 2분의 1로 축소죠. 예, 그럼 얘가 4,0이 어디로 축소되는 거야? 2,0으로 축소되는 거야. 됐어? 2,0으로 축소된 다음에 그 다음에 FG 뭐야? 세타만큼 돌리는 거지. 그럼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되니까 세타만큼 이렇게 돌릴게. 한 이 정도까지 내가 아무렇게 돌릴게. 이렇게 세타만큼. 됐나요? 아, 잠깐 이렇게 하면 좀 그림이 이상하다. 세타만큼 이렇게 돌릴게. 알았어? 이렇게. 요 길이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괜찮아? 네. 그래서 이렇게 세타만큼 돌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요 점이 바로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 그 B를 이제 여기다가 돌릴 건데 요게 뭐야? F역이 뭐야? 역변환. 됐어? 다시 뭐야? 거꾸로 세타만큼 다시 오는 거지. 그럼 이제 무슨 말이니? 얘가 다시 거꾸로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오래. 그럼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되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 G를 때리래. G가 뭐야? 2분의 1만큼 축소. 그럼 여기서 얘를 2분의 1만큼 축소시키래요. 그럼 그게 뭐래요? C. 그럼 얘 좌표 뭐야? 1,0이네. 됐어? 네. 그래놓고선 이거 이은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래요. 넓이가 1. 아, 요거 삼각형의 넓이가 1이래. 됐니? 삼각형의 넓이가 1이래. 그래놓고선 나보고 뭘 구하래요? 사인 세타를 구하래요. 그쵸? 사인 세타. 다시 말하면 요 세타가 뭐예요? 이제 요거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네. 자, 그러면 어렵게 할 거 하나도 없어. 자, 보자. 먼저 이 밑변부터 보자. 넓이가 1이라 그랬으니까 넓이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갈지 아니면 밑변 곱하기 높이 그 2분의 1 갈지 고민해야 되는데 자 밑변의 길이가 4고 이게 1이니까 몇 나오냐? 3이 나오거든요. 그럼 해볼 것도 없이
높이는 몇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3 곱하기 어쩌고 하면 1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몇이에요? 3분의 2네. 3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2에 반띵하니까 1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B의 Y좌표가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어. 다시 말해, 요 높이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3분의 2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 그치? 내가 구해야 될 게 뭐라고?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끝났는데 여기 세타 있죠? 요거 2죠, 빗변이. 높이가 뭐래? 3분의 2.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잖아, 사인 세타는. 그치? 그러니까 2분의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이거 내리면 뭐야? 3분의 1이네,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나보고 둘이 더해주세요. 그랬죠? 더하면 뭐예요? 4 해가지고 답은 4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29, 30분 앞에서 풀어드렸어요. 아주 잘 풀어드렸어.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이제 6월 모의평가인데 6월 모의평가 시험 뭐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알았어? 네.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 그건 그러니까 뭐 나 어려웠어요 그러면 아직 공부가 좀 덜 된 거야. 그 나오는 유형들 다 잘 나왔고요.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 더. 6월 모의평가 잘 봤다고 해서 아까 내가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6월 모의평가 잘 봤다고 너무 막 교만하고 기만하면 절대 안 돼. 왜냐면 6월 모의평가 아직 우리 공도백, 공간도형 기하 벡터 쪽 아직 안 들어갔잖아. 그치? 공간도형 벡터 쪽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저기 그거 이제 들어가면 애들 점수 팍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기백에서 공간도형 벡터 쪽 있잖아. 진짜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았죠? 진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9월 모의평가도 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까지. 그리고 어쨌건 수능 아니니까 혹시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잘 봤다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지으신 다음에 수능 100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감사합니다.